피야. 아우, 나랑 안 맞네. 아우, 반갑습니다. 복귀 방송 하려고 방송 했습니다. 아니, 고양이 이거 부통장이한테 쓰라고 누가 만들어줬어요. 마이크 잘. 마이크 어때요? 마이크 체크 해주세요.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한 번에 빡 키워줬습니다. 이러면 또 너무 크대. 됐죠? 한 이 정도? 작아요? 작아? 적당하지. 오, 감사합니다. 아, 오늘 NC폭 시즈 하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보스턴 가는 짐 언제 싸는 거야? 구독은 진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정 안 되면 제가 몰래 할까도 고민 중이긴 한데 아직은 좀 더 회사랑 얘기를 진행 중이에요. 아마 16강 끝날 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고. 사실 내가 이걸 했거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안 보이네. 캠을 키워드릴게요. 이게 씨, 우리 애들 뭐야, 그 갤러리 사람들 좋아하라고 또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고닉처럼 아쉬워. 아, 그러니까 그 매직이 없었어. 볼펜밖에 없어가지고 운시야 이길 수 있겠수. 여기 밑에 서민수 쓰고 온다까. 여기 위에 잘 보면 이렇게 응? 이렇게 갤러리 딱 해놨는데 아 좋지 않아. 읽어줘서 다행이긴 해요. 그 뭐야, 그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만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만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거기서 이런 종이 하나 찾아가지고 볼펜으로 만들어서 썼어요. 와! 에이요 피자 물결표 you did good job today. 어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You did a good job today. Yeah, thank you. 아리가또. 아, 잠깐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처음으로 떠났어. 아니, 저한테 추억이 아니죠, 보여? 근데 이형왜 윈도우 7이에요? 내가 안 깔아줘. 철칙이 잘 있어. 어디 갔지? 누가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줬는데 이거 좀 쓰고 자, 잘안 보이네. 여기다 둘게요. 좀 크게 안 보이나? 잠깐만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분이 인증해달라고 해가지고 복귀 방송 할 거예요. 지금 이제 하려고. 나도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 요즘 애들 쏘미더머니에 또 빠져가지고 막 끝나고 이 새끼 어떡해! 막 이러고 있고 막또 뭐야 그 누구 뭐라 했지 뭐 피처야 울지 마. 아이돌 같네요, 치. 막 걱정 막 울어도 돼막 이러면서 막 드립치고 요즘은 산타는 없거든 헤이 어떡해 막 이러고 막어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테라 가능할까요? 글쎄요. 나도 되면 좋겠다. 서울 로스터 그 뭐야 실루엣 떴더만 애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시청자분 팬분 한 분이 마카롱 사주셨는데 방송에서 꼭 먹어달라길래 제가 먹어드리겠습니다. 대주님 저 요즘 백찬연길 매일 출석 중 물결표 자주 와주세요. 빨간색 하트. 아, 맨날 가죠. 원래 이렇게 먹기가 힘듭니까? 빨리 6명 손에 손잡고 보스턴으로 꺼져버려. 연봉 최소 5만 달러 받고 너의 미모는 세계화되어야 해. 좀 닦고 올게요. 죄송해요. 선물 고민하다가 편지만 들고 갔습니다. 대신 돈으로 히읗히읗 오늘 수고하셨어요. 아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000원짜리만 써주셔도 좋지만 40살이 되면 더 좋긴 해요. 감사합니다. 손만 잠깐. 내가 왜 플레이가 조금 더 깔끔하지 못했냐면은 그니까 지금 오더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오더 바꾸고 있는데 와카형이 오더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갈피를 못 잡고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하는 거 보고 다음에 이제 플렉시 럭스 전때 자기가 그 내가 했던 거를 보고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NC폭스 때는 제가 오늘 오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화면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 플레이 신경 써야 되는데 깔끔하게 못했어. 뭐야 나야? 오. 내 플레이에 집중해야지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아 너무 쎄 도피스트 사기야. 말이 안 돼. 네? 와. 사기야 뭐 저래. 개더러워. 아니 도대체 양심 어디? 아 듀비스트 양심 어디 있어? 그 지난 시즌 우승팀에 이어서 준우승팀이 또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상대인 아, NC폭시즈가 좀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면 안 되나? 충분히 본인들도 그런 이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자 그만큼 또 기존의 강팀들 입장에서는 또 그 자리를 딱 지키려면 또 최선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각 조별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죠. 자 A조입니다. A조 대반전. 아 러너웨이와 함께 MVP 스페이스가 지금 1승을 가져갔어요.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성적이 가장 좋았던 팀들이 2패했네요. A조.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지난 시즌이랑 달라요. 네. 그렇죠. 완전 좀 반대의 상황이 나와버리면서 러너웨이는 사실 기대치가 조금 낮아질 뻔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주가를 지난 경기를 통해서 올려줬고요. 무엇보다 MVP 스페이스 2위에 있지만 대단한 걸 해냈죠. 아유, 예. 뭐 이렇게 되면 남은 팀들과의 경기에서 더 자극을 MVP 스페이스 받을 수 있는 거고 A조에서 조 1위 하지 말란 법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그럼요. 자 그리고 B조입니다. NC폭시즈 그리고 콩드 판테라가 1승씩 콩드 운샤 그리고 플래시 막스 1패. 자 C조는 아프리카 프릭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예, 블루 네. 빼고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 이렇게 명칭을 부를 거고요. AW 레드하고 1승씩 X6 게이밍 콘박스가 D조에서 각각 1승씩 LW블루가 아직까지 경기 없었어요. 이제 수요일에 돌아오는 날 경기가 있는데 이 팀도 특히나 이제 리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개될지 많은 기대를 좀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LW 블루의 경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각 조별 상황 메타 아테나를 이제 MVP가 확실하게 그냥 대부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B조의 이제... 대결인데요. 일단 1패식을 아 영상 소리가 커? 보이는 두 팀이죠. 락스로까지 그리고 GC 부산 대결 콩드 판테라하고 NC폭시즈는 B조에서 각각 1승씩 거둔 두 팀이 만나요. 네. 잘 들리죠 이제? 그룹 C조의 바로 첫 경기죠. 오늘 첫 경기가 사생열전입니다. 아직도 네. 작아? 죽느냐 사느냐.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이 어떤 팀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마이크를 키우고 이걸 조금 줄이면 돼. 됐어. 완벽해. 마이크 좀 잘 들릴 거예요 이제. 피셔님 오늘 짜레짜레 핵짜레였습니다. 고양이 머리띠 귀여워요. 충성충성. 어우 감사합니다. 남자 목소리 말고 여자 목소리를 해주시지. 남자 목소리로 귀엽다고 하면 좀 컹스한데? 근데 돈에 쏘신 분이 여자분이네. 내가 닉네임 기억함.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로. 딱 쓰고 머리 딱 깐 다음에 탈모 나면요. A조, A조 내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 A조, A조가 이제 과연 어떤 팀이 올라올까? MVP가 정말 엄청 강한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음 이제 메타 아테나랑 MVP 경기가 제일 궁금하죠, 사실. 좀 애매하다라는 평이 있었고 락스오카즈는 물론 일방적인 스코어는 나왔지만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변칙적인 요소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왔다면 락스오카즈가 지시부산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경기 생각보다 앞경기구나 이거는. 그러면 뒷경기부터 가야지. 쓰겠다라는 얘기는 굴다리. 야 이거 무서운데요. 락스오카즈 아쉽게 됐죠. 생각해보니 키션 A놈 내놈이 메르시 원챔 충 계정비를 내줬겠다. 이런 씹 메르시 원챔 아니 내가 그 저번에 옛날에 키보드 이벤트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내가 뽑은 사람 말고도 다른 한 분 그 에이미님이라는 분 시청자분들이 많이 얘기하길래 내가 문화상품권 5만원을 추가로 줬어요 그분한테. 마우스 사라고, 키보드 살 때 쓰라고. 아니 근데 메르시 그 뭐야 이번에 스폰 받아가지고 키보드랑 마우스 받았대. 그래서 메르시 원챔 계정으로 그 문화상품권 실은 거야. 아 원챔충 진짜 씨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내가 봤을 때. 맞아야 정신 차려. 6세 에이펙스 시즌 4. 자, 5회차 대결. 아, 락스 오카즈와 그리고 주시 부산 챌린저스에서 올라온 팀들끼리의 1패시를 알았어. 프로필 검사를 했어야 됐어.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메르시에서 싹이 보였으면 그냥 탈락하셨습니다. 딱 메시지 보내는 건데. 이렇게 저희가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완전 둠피 워치인데요. 네, 현재까지는 좀 그런 친구가 저한테 여름 동안 비서가지 말고 비서나 보라고 해서 오늘도 그 행복하게 보러 갔다 왔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치르시네요. 쇼미더머니 나가도 될 것 같고. 콘도파트라의 경기에서도 역시 감사합니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신영웅이 나왔을 때 이게 저희 에이펙스에서 네. 뭔가 활약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꽤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써야 돼요. 왜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피셔는 슈퍼스타 돼야 하니까 맞아야 돼 이런 말 쓰지 말고 질퇴야 해 하자. 많이 있기 때문에 닥쳐. 이 이후에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감사합니다. 있지만 PTR 서버 또 패치가 적용이 되면 또 메타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슈퍼스타 다시 한번 또 둠피스트가 그런 돌아가고 말 가리고 하면 그런 거 다 가식이야 가식. 뭐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지만 자신 지금 본모습을 서버 보여줘야지. 상태에서는 확실히 둠피스트의 뭐 영향이 자기 본모습이 보니까 계속 좀 그런 아, 그런 걸 안 쓰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는 그런 거 못 하겠다 이런 거지. 발랄하십니다. 네. 두 분이 정말 친하신 분이 발랄 발랄. 에너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야 내 건 안 잡아줬나? 왜 내 건 안 잡아줬어? AC 폭시즈 왜 내 건 안 잡아줬어? 와 이거 글씨 쓰면 되게 어렵겠어요. 정성이 피셔 좋아해 양. 어 AC 폭시즈 야 잘 피셔 좋아해 양. 와 피셔 좋아해 양. 우와 세상에 디바 온라인. 우와 얼마나 무서워. 어, 크로스 세상에. 우리 크로스. 저는 북 드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이번 대께 우리 선물 드리죠. 이 딱 두 분. 어 저거 이거 개쩔어 퀄리티 봐봐. 이런 얼굴과 실력을 한 남자라니. 크 죽이는군. 블랙 아이즈 이건데 와 이거거든요. 네 대박 안 되는 거죠. 네, 이거 봐 와 네 개잘 그려. 야 저 송하나는 정말 길에서 아니, 만났다가는 눈을 제가 저 앞을 못 보겠어요. 그림체가 다른 거 보니까 각자 그리신 거 같은데. 그쵸? 아 맞네요 맞네요. 왜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럼요. 제가 눈썹이 전 약간 참... 오른쪽이 제 스타일인데요. 어 진짜 잘 그려. 저는 왼쪽 저는 왼쪽. 아이고 와카와카 피카츄의 예. 안경을 주시오는 이야 위에 그 밑에다가 그 연필로 미리 딱 이렇게 각도까지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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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가지고 이분이 아, 잘 그렸네. 네네 아님 말고요. 예. 예. 지나가 버려서 네. 네. 손동작을 저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조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 또 네. 보여주고 어느 정도 넘어갈게요. 경기 쪽 때립니다. 콩드 판테라 그리고 AC 아, 내 화면을 많이 안 잡아줘가지고 내가 내 걸 볼 게 있나 싶어. 1승씩 아. 거두고 있는 그런 두 팀들이 만났습니다. 전 시즌 둠피스트 나오면 둠피스트 많이 잡았어. 판테라를 이기려면 AC 폭시즈 아 그리고 이거 뭐야 이게 원래 세븐맨도 나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너무 어려운 파이팅은 근데 버드링은 자고 있었고 연습 열심히 하고 데일리 형은 이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딱 데려왔어야 되는데 까먹고 여섯 네. 명만 나왔어. 경기만 경기 하는 애들만 나오더라. 맞아요. 자세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오늘 아주 건방지게 서요. 건방지게. 모두가 동등해요. 네. 여기서 실력 발휘. 저기 보면은 여섯 명 넘게 나왔는데. 네, 지난 시즌 주루성 팀이 우리는 여섯 명만 나왔어. 판단하는 상대로 어떤 경기 할지. 하지만 NC 폭시즈는 아주 쉽게 물러서 깔끔하게 그런 팀으로 보이진 않네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아직 NC 폭시즈는 그쵸 선수들이 이 형 뭐야 우리 뭐야 판테라 코치랑 우미샤 코치 할 때 가위바위보 하시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딱. 자 공격 NC 폭시즈. 그리고 한번 딱 쳐다보고. 오늘 공격 판테라의 그러면 주전 레전드 변화 있습니다. 그렇죠. 버드링 선수가 오늘은 잠시 후보로 들어가 있고 큐리오스 선수가 버드링 후보야 후보. 못해서 벤치야 벤치. 영웅 공을 다뤄내는 포지션 벤치로 가야지. 버드링 선수의 자리처럼 큐리오스 선수도 트레이서라든지 사실 버드링 뭐 트레이서 그런 뭐 오피셜 뭐 서울팀
그런 건 다 개소리고 나오고 있기 그 기대감이 저희도 이제 세븐맨을 활용해가지고 다 지금 계속 이제 경기 대회 오래되지 거든 적응시켜주고 약간 그런 단계예요. 그래도 버드린 선수 대신이라서 나중에 되게 엄청 중요한 경기 막 4강 8강 결승 이런 거에서는 그런 걸 적응시킬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조금씩 적응시킬 거 같아요. 좀 부담이 될 것이고 눈에 확 띄겠죠. 아, 좀 차이가 나는데 뭐 이런 식의 부담감이 있을 텐데 그래도 워낙 같이 하는 팀원들이 강력하지 무엇보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보이드 와, 보이드 KD 여러분들 이거 진짜인데 24킬 5데스 4.80 KD 네. 전체 1등이에요 예, 예. 와우. 이 아, 뒤를 잇는 선수가 야키 예. 한데 딜로도 아니고 아니 뭐 개주님 첫 번째 얼굴 대체 뭐 안 나왔었죠 선수 이거 홍진호 그 선수 아니 내가 좋아하는 홍진호 그분 내 얼굴이랑 비슷하다고 막 올라왔던데 와, 네, 아까 누가 합성한 건데 완전 개똑같은데 3점대 한 명도 없어요 예, 예, 예. 3점대 이상의 줄인데 야키가 4.67 56킬 12데스 사람 아니죠? 네, 야키 사람 아니죠? 그날 진짜 네. 최고의 딜러였다라고 해도 될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네. 이 보이던 선수가 그만큼 메카 관리를 잘했다 그리고 조신 선수의 케어로 어떻게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저렇게 사진 아니 그러니까 저 프로필 사진이 가장 잘 나온 걸 찍 나온 거 아니야?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한 건가 저게? 아 진짜 어렵네 지난 플래시럭스에게 3대0으로 승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했어요. 네, 또 본인들의 전또 플래시럭스에 있던 선수들이 민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갚아줬다. 뭔가 아까 나보고 팬미팅 갈 테니까 사인 하나만 해달래. 근데 안 왔어. 이 자식. 역시 관종. 한인 선수는 쟁탈전 위주로 좀 어그로 대체 뭐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첫 번째 세트에는 출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수도 강렬한 눈빛 보내고 있고요. 네, 특히 사진 선수 1경기에서 보여줬었던 이런 파라라던가 이런 것도 또 원래 주력 영웅인 겐지 이런 또 합을 통해서 1점을 무조건 챙기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또 서민스의 두 피스트도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정말 피셔 국민 관종상이야. 사실 콩도 판테라가 쟁탈에서 그런 게 있어? 좋지 않아요. 이 자식. 본인들도 가장 알고 보니 막 그런 거 아니야? NC폭시즈가 뭐야 관상 보는 그런 거 아니야? 위상은 관종상이야. 나스카를 헤드셋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떤 헤드셋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리빌딩이 또 크게 된 상태라 아예 다른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방송 가서 느낌표 장비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전적만 가지고 생각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어떤 변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현재 우승팀도 한 발 지금 MVP 스페이스에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준우승팀도 안그롤이라는 법이 없는 거라서 NC폭시즈가 충분히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 e스포츠는요 경기 결과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 선수들이 만들어 나가는 사실 거거든요. 사실 NC폭시즈도 저희 열심히 나한테 오늘 대회 오더 오늘만 오늘까지 해달라고 했을 때 안 할까 생각했는데 질까봐 저번에 운시아랑 했을 때도 네, 앞경기 모두 왔는데 게임이 개판이야. 그런 면에서 어거지로 가능하지만 또 그때 어거지로 하고 아 다시 나 차라리 지는 게 낫다 이제 경기부터 줄여서 개막전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첫 데뷔전이기도 하고 개막전이 아니라 웬만한 잡고서는 별로 불안할 것 그래서 했어요. 근데 다음 세트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했는데 플래시럭스한테 개처발린다 그럼 플래시럭스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쪽에서 오더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옆에서 또 도와줄 거고 그 다음에 버드링 오태기 선수 뒤에서 나 든든히 언제든 출격할 준비하고 있을 거고 자 그런 콩도 판테라를 상대로 NC폭시즈 인생 경기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오더를 이제 안 할 거예요. 폭시즈의 대결 두 시즌 동안 억지로 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리고 오더를 하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배가 아파. 그래서 나 뭐 화면 잡혔을지 모르는데 맨날 이렇게 배 잡고 있잖아요. 오더할 때 배가 너무 아파. 미칠 것 같아. 현재 팀 오더 누구냐고요? 일단 와카 형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 오늘까지는 제가 다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얘기했던 걸 기반으로 자기가 해본다고 뭐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와카 형이 하겠죠. 뭐 안 하면 몰라. 나 지옥 지든 거. 저도 모릅니다. 저는 제 피지컬 키워가지고 이제 좀 빡세게 할 거기 때문에 제 피지컬 키울 시간도 없어요. 내가 못해서 지지만 않으면 돼. 네. NC폭시즈 파이팅! 네, 네 그렇죠. 공격하더라와 네. 파이팅은 공평하게 또 맞습니다. 그럼요, 서로, 파이팅. 서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NC 폭시즈 입장에서
이런 파이트 소리 들으면 큐리어스랑 버드링은 뭐 서로 오히려 약간 다른 장단점이 있어요. 열심히 에이펙스에서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럴 때 오히려 아그로깡으로 큐리어스가 버드링한테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버드링 자체의 그 캐리력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큐리어스는 사실 좀 우리 팀 세븐맨이 있는 게 좀 아쉬워요. 다른 팀 가면 다 주전할 수 있는 실력인데 어느 팀이든 오라고 할 만한 실력인데 좀 아쉬워요. 그런 걸 보면 뭐 자기가 원해서 일단 여기서요. 여기서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사실 조합 차이가 조금 있죠. 손문화를 들고 나온 쪽과 공기스트를 들고 나온 쪽인데 아까 오늘 바로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체력이 좋아. 이게 힐링. 아우 이거 살아 살아. 자기야 저래. 양심 없어. 안 됐어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스카는 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툼피가 나오면 툼피만 잡아. 툼피만 잡아 화면을. 나도 잡아줘. 아, 오늘 NC 폭시즈 때 콩두 판테라 저희가 썼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하지. 나도 그렇게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예, 정말 벌써 예, 파멜의 기억 예, 도대체 뭘 것 같고요. 오, 화이팅! 큐로 세킹 나왔습니다! 자, 라스칼 아스칼 잡아줬고요. 그렇죠. 와, 하지마. 라스칼! 어마어마하죠? 애초에 뭐 이 실패를 먹으면 오기도 전에 사운드 벌어버리니까 지하이브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한타를 두 번 했는데 EMP가 이제 90%입니다. 전 압도적인 그림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 그거 그 둠비 킬 때 맞는 거 아마 그걸 거예요. 그 버그일 거예요. 비슷한데 버그. 네. 집에 가는 것도 바로 바꿔야 돼요. 바로 들어오죠. 그냥 한 방이야 한 방. 맞으면 뒤져. 두 번 해서 끌어주면 좋은데. 햄이 들어갔고. 아이고. 라스칼이. 아주 귀여운. 인형처럼 뭔가 데리고 노는 듯한 느낌이 네. 이거 너무 압도적인데요. 너무 압도적이에요. 공격을 좀 했어요. 믿고 들어오다가 와카와카 선수가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한벽을 덮으면 그냥 카운터 나갑니다. 툼피는 내가 제일 잘해야 되는데 저 라스칼 신영웅은 내가 만든다. 네, 언제 신영웅은 가장 먼저 사용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라스칼이야. 걸렸어요. 빠르게. 이거 좀 크죠? 걸렸어요. 그 와중에 아까 걸렸고 라스칼이 주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희망을 이어나가는데 희망? 이걸로 안 돼요. 겐지가 희망 죽어야지. 조조가 걸리면 죽어야지. 내가 겐지 패는 거는 윈스턴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할 거야. 겐지 개 잘 패 진짜. 내가 여기서 겐지 마킹 해줬는데 내가 화면 잡아줬을지 모르겠다. 예, 이거 진짜 이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은 이번 에이펙스 경기 중에서 또 걸렸어요. 저 잡았는데 왜 안 잡았어요? 내가 잡았잖아. 또 뒤로 빨고 달렸고요. 이거 겐지 거 화면 잡아. 아니 왜 겐지 거 잡아주지? 이랬던 게 내가 지금 봐봐 내가 겐지만 두드려 패고 있단 말이야 지금. 피셔가 사진 잡고 붙이기. 또 안 잡아줘. 우리는 안 죽어요. 그냥 아 살짝 비볐는데요. 좋지 않아? 이게 의미가 없어요. 궁 딱 쓰자마자 내가 그냥 겐지 마킹 딱 들어갔는데 나를 안 잡아줘. 축하 세레머니 같았어요. 그쵸. 축하합니다. 공격 판테라에게 축복을 건져줬어요. 보세요. 긴장이라도 한번 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공격 판테라의 선수들의 이런 안정감 뭐 비도신 이렇게 잘 웃는 선수였나요? 그리고 확실히 도신형이랑 비도신형이랑 큐리어스랑 이렇게 그 둘이 케미가 잘 맞아. 그 이전 WMB 출신이 둘 다 그 출신이다 보니까 서로 어떤 콜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알더라고. 그렇죠. 큐리어스 선수가 지금 손보라를 계속 발견을 하면서 오히려 EMP 각을 NC가 무조건 약간 버드링은 피지컬 그리고 큐리어스는 합이라고 봐야 되나? EMP 못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 너무나도 좋은 각을 봤었고 사실 이런 플레이 통도가 전문이죠. 지난 시즌 결승전 때 루나티카의 에스카 선수의 손보라를 피지컬 선수라든지 버드 선수가 마크를 엄청 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던 건데 그런 걸 똑같이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난번에 KDS도 자신의 파라 이 파라는 변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WMB라고 중국 팀이었어요. 사실 선수도 좋아하는 거니까 예, 그 역할을 해주셔야죠. 우이두와 피셔의 이런 탱커들의 두터운 벽을 뚫기가 확실히 NC 폭시즈가 지금까지는 이때 내가 워시드 이때 했나? 보이드는 안 죽어서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사진을 하나 냈습니다. 내가 그걸 하나 보내서 좀 많이 힐러 다 잘랐고 사실은 파라는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그러게요 자기야. 아니 그러니까 쟁탈 전장에서 사실을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선수의 파라는 기존의 그런 어그로성 파라랑은 느낌이 좀 다르게 완전 암살 파라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딜러의 파라로 기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강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가져온 건 아니에요. 네. 소방관 기술이 없어요. 아 라스칼 잡혔죠. 형 잘 잡아줬고 어이구 잘 버티는데요 이번 경기. 자 보이드
하지만 언제나 살짝 보죠. 콩드 판타라의 이런 방패 쉴드 잘 보이드를 어떻게든 메카를 잘라줘야 돼요. 기마가 네. 기마가 워낙 잘 버텨주는 탱커들이기 때문에 아니 도파이 잘 안 납니다. 이세와 보이드는 다행히 이거 거점을 좀 밟으면서 와서 근데 이득을 조금 근데 체력 관리가 안 되죠. 체력 관리가 라스칼 자 로켓 펀치 던졌고요. 와 일로 두명 그러니까 왜 터졌나 싶었어? 해방이 진입하는 타이밍이라면 이럴 때마다 굉장히 좋은 각도 잡는 게 있죠. 하늘에서 팔아 노리려고 데미 들어갔어요. 지붕을 뚫을게 세웠고요. 이거 아 잡았으면 내줬는데 못 잡. 이거 벤지가 팔아잡는 것만 봤어도 이거 두피스가 흐러치게 놀랐어요 진짜. 내가 잡았구나. 야 지상도 예 부활 있어요.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부활이 어떻게 볼지 부활 시켰고요. 근데 팔아잡혔죠. 부활을 써도 별로 안 좋아. 메르시 부활을 써도 그가 메르시가 내가 봤을 때 쓰일라면 있잖아. 부활을 썼을 때 그 부활 된 사람들의 쿨타임이 뭐야 그게 돼야 돼. 풀이 돌아야 돼. 다 돌았어야 돼. 그래야 진짜 1대1 싸움이 되지 뭐. 스킬 풀이요. 스킬이 없으니까 부활 시키면 뭐해. 아무 의미 없어. 정유일은 근데 여기까지로 보입니다. 자 그래도 다만 몇 퍼센트라도 이게 뭐 나중에 누적이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양은 양은 되게 아슬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왜냐면 NC 폭시즈의 코칭 스텝이 얘기하더라고. 저희는 팬이 없어서 그치 뭐 그걸 살려줄 뭐 힐러공이 있으면 연기용으로 나쁘진 않은데 그럴 바에 그냥 초월로 한 번 더 살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 근데 그게 약간 달라. 메르시가 급이 한 1티어, 2티어 이렇게 봐요. 2티어까지는 쓰레기인데 1티어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쓸만해. 왜냐면 부활을 초월 한 번 쓸 때 부활 두 번 쓰거든. 잘해야 돼 심지어. 엄청 잘해야 돼. 그래야 메르시가 좀 괜찮네 쓸만하네 난 소리 듣지. 공도 안 쓰고 끝났어요 지금 이번 사람은요. 뭔가 하는데 왜 이렇게 쉬워 보이죠? 이게 그래 기본기죠. 오늘 콩드 판테라가 NC폭시즈 상대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한 명이 긴장해도 다섯 명이 하나는 괜찮아요. 이거 바뀌잖아요. 이거 봐봐. 빵빵이. 계속 쏘죠. 부활이 그냥 계속 쏘. 한 시간 동안 타는 게 소원이었어요. 네 잠깐 타다 지금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저는 얼마 지고 탔는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못 탈 것 같아가지고. 네. 보이소서 또 뒷라인 포커싱 잡아냈어. 와 파르시를 노려요. 파르시를 일부러 아까부터 노리는 것 같죠. 그래도 부활. 에코 잘 살렸어요. 잘 살려는 성공했고 라스트 근데 포커싱 실패. 좋아요. 네, 라이징 포커. 포지 멤버가 훨씬 잘고요. 선배스 좋아요. 선배스 말만 하는 선수가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라는 것을 지난번에 보여주셨죠. 하지만 비죠. 나머지 팀커들도 녹지 않고 기본적인 기량과 템포 차이에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좀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네. 뭐 한 명 못 잡으면 그 사이에 막 상대방 다 죽고 우리도 다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피션이었는데요. 예, 일로와. 방금 전경 이러면 디바 오버 끌 수밖에 없고 하나 못 떠요. 네, 이 큐리스 마크를 저 피 봐봐. 이 체력 자 위에 사실 어그로 그 드럽게 끄는 거야. 계속 데뷔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능력이 어그로 끌고 체력 되죠. 자 오늘도 리아도 빨리 송하나에서 이제 디바 하나무라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이대도 5대 7대 됐을 거야. 내가 양심이 없어도 나도 여기서 한 번도 안 죽는 건데 둠필스 나오자마자 죽었잖아. 하지만 거점 방향이 좀 더 돼야 돼. 네 들어왔어도 미래는 변할 것이 없었던 이런 경기가 나왔는데 세네요. 너무 세요. 정말 뭐랄까요? 진짜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처음에 킬러 두 명이 파라에게 잘렸기 때문에 그냥 첫 거점을 한번 준 거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둠필스트 자체가 이게 워낙 어떤 식으로 진입하고 어떤 식으로 빠져야 되는지만 이론만 제대로 알면은 선수들끼리의 그 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트레이서 같은 건 뭐 순간 에임이나 뭐 순간 센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피지컬이 갈리는데 둠필스트는 그 갭이 너무 좁어.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은 다 비슷하게 완전 즐거운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그냥 사기야. 그냥 사기야. 길어지고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파라가 뒤로 돌아가서 이득 보고 피셔 둠피는 아마 못 볼 거야. 못 볼 거야. 좀 이점을 챙겨가는 건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파테라는 그런 템포에 당해주지 않아요. 왜 대치에 우리 돌침 조합인데 들어가서 패테섭에서 판정 하향돼 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지정집을 활용하려고 한 두 대 쌓는 했는데 안나에 두 명 없어요. 이런 싸움 일어나기 때문에 하향되긴 했는데 그래도 쓸 것 같긴 해. 근데 뭐
막 진짜 막 둠 겐 아 겐젤이다 트레 같은 거 전멸 타는 거 그런 거 우클릭 못 맞추게 그렇게 해놓은 거지. 뭐 탱커 같은 거 맞추는 데 똑같아요. 어차피. 아 나 지금 말하면서 나 배 아파. 하도 오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 열심히 한다 이런 거죠. 당연하죠. 뭐 하나 예, 불안한 구석이 없는 그런 첫 번째 세트였습니다. 자, 사실 쟁탈전작은 NC 폭시즈도 뭔가 좀 노려보면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나 비빌 때 둠피 쓸까 고민 중이에요. 자 이제 정면 호위전작으로 넘어갑니다. 헐리우드를 선택하면 안 돼요 NC 폭시즈. 네 애초에 약간 둠피는 거의 필수픽 이런 느낌이라서 전작을 아 왕의 길이네 때도 못 꺼내요. 통해서 뭐 이키노 선수와 또 그 서민 선수의 그런 뭐 투피스트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노려보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보이는데 사실 이제 공급 판타라면 거의 못하는 맵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이것저것 조합도 다 가능하고 또 이번 내가 못하지 뭐 의도 메이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왕의 길이 조금 약해 지용 활용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나도 못했는데 기술이 어떤 게 빠졌고 스킬이 빠졌고 위치가 어떨 때 아, 나 원래 내 계획은 2대 6대스였는데 아 좀 죽었어. 아예 쟁탈전에서 보셨듯이 스피드 자체가 오돌 안 하면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전투적인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웃음을 사라지게 NC 폭시즈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하지만 상반된 분위기 보세요. 한쪽은 축제였었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저 안에 끼고 싶어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뭐 서민 선수와 펌프 선수가 좀 아직은 그래도 좀 괜찮은 지금 표정을 보니까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게 둠피스트 비빌 때 못 건드는 소리가 비빌 때 안 좋다가 아니라 우리 팀 딜러가 이미 둠피스트를 픽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1세트의 그림만으로는 라인은 안 나와요. 쓰레기야. 오늘 락소카즈랑 그 GC부산 돌아도 3포에서 봤잖아요. 아무리 그 화물 밀라고 벽 들고 있어도 그냥 윈스턴이 위에서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거의 부득이라서 내가 봤을 때 라인 쓰려면 진짜 전멸 하나 있어야 돼. 전멸 전멸 도진 뭐 전멸 방식 이런 게 있어야 돼. 아직은 못 써. 심지어 둠피스 때문에 더 못 써. 아우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업그레이드 됐어요. 하셨어요. 이 파이팅 제가 분명히 네, 들었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저는 제 귀로 들었어요. 네, 남자분께서. 네, 예, 어떤 분이 들었습니다. NC 폭시즈 화이팅! 이렇게 낮고 굵은 목소리로. 그러면 이제 팬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작입니다. 예, 예. 오늘 스텝 바이 스텝. NC 폭시즈 근데 오늘 내가 봤는데 객관적으로 진짜 내 사실 1도 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민수가 제일 잘했어. 진짜야, 농담 아니야. 서민수가 제일 잘했어. 서민수 선수가 제일 잘했어. 상대하면서 껄끄러운 점이 좀 있더라고. 그냥 둠피스트가 사기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둠피스트 쓰면 잘해 보여. 이키노 선수의 트레이서는 지난번 경기에서 아주 훌륭했었죠. 네. 그리고 근데 그런 거 거르더라도 뭐 그리고 내가 둠피스트 많은 플레이어들을 상대해봤지만 잘했어. 근데 라스칼 거제라 가지고 그렇긴 한데 둠피 조만 게임이야. 둠피 잘한 팀이 이겨.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다고 뭐 근데 그 둠피로 뭐 갭을 보여준 것도 애매하고 들어갔다고는 합니다만 진짜 아직 막 아 진짜 얘는 역대급으로 이 둠피 잘한다 이런 선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좀 하향 되고 난 뒤에 갭 차이가 생기면 그때 이제 생기겠죠. 아 얘가 진짜 개 잘하는 애구나. 얘는 하향 돼도 하던 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자전도 있고요. 네코 실맥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덮치는 것도 꽤 방법이 될 수는 있었거든요. 자 마스카르는 계속 위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수가 이걸 라이징 업적으로 파고 들어갔죠. 하지만 1대1 교환. 네 원코인을 썼어요. 서민수가 둘까지. 어 라스카는 안 들어갔고요. 이거 빼야 됩니다. 둘이면 둘이면 다시 한번 정리해야죠. 서민수가 도발했던 그 네, 왕사 스타킹 왕사 스타킹 뭐야. 경쟁전에서도 둠피스트로 엄청나게 지금 악명을 떨치겠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목숨 하나 더 큐리어스. 진짜 파일러 손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캐릭터 성능의 문제라 중에서. 그냥 쎄 그냥 쎄도 안 죽어. 자 살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줬어요? 자 그러면서 마스크 데려갔고요. 자 큐리어스 잠깐 네. 글쎄요. 어유 은근히 버티는데요. 누가 잘손 같은데 안 맞지? 그러네요. 죽을 것도 내 거가 다 살려요. 와 이거 마무리가 안 돼요. 이런 소리 방 맥이 왔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붙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나눠줬죠. 저쪽에서 싸워야 됩니다. 나 물론 잤어. 먹혔고. 자 피셔. 아 근데 화면 안 잡혔네. 개꿀. 화면 안 잡혔네. 와 마무리 한 것처럼 딱 왔어. 하지만 사실은 안쪽에서 잤습니다. 공수고 공수고 수면 맞았어. 비용 화면에 안 잡혔네. 이렇게 좋은 점이 또 두 번째 코인 야, 네. 오
뭔가 보여줬어요. 이승조라는 픽 자체가 물론 맞춰서 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본 사람들 뭐야 피셔가 안쪽에 다 휘두르고 있구나. 자고 있었고요. 계속 상대방의 시야를 확인시켜주고 본인들도 그걸 맞은 걸 알기 때문에 딱 한 번 잤어. 잘 수도 있지. 두 번인가. 빠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잘 수도 있지. 오히려 판테라가 좋은 자리 잡고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나 하나의 혐오처 생긴 것 같아. 하나만 보고 자꾸 부시사람이 안 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아스카자 이렇게 돌아내니까 서비스 서비스 이게 되게 눈치 싸움이야. 먼저 꽂는 애가 저거. 이거 지금 디바가 밀어가지고 그래도 하나씩은 데려갑니다. 파고드는 거? 아씨 그 와중에 날 죽이네. 한쪽 화살 맞고 죽었고 이러면 서민수 선수 소소하게 이들 봐요. 이수 이겟수 그 둠페스트가 로드오그 전성기 때랑 비교가 좀 되잖아요. 이때도 그 예전에 맞아. 한조 같은 뭐 정크린 이런 거 나오면은 대체로 그런 거 위주로 잡아줘야 돼. 왜냐면은 다음 경기 때 한조 나올 확률이 얼마 되겠어. 근데 둠피스트 같은 건, 아 둠피스트는 뭐 신캐라고 그런 거 치고 신캐 같은 거 치고 윈스턴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 이런 거 안 잡아줘. 딜러 망게임이야. 안 잡아줘. 내가 50명을 따도 킬로그에서 아 얘가 50명 따서 잘했다라고만 나오지. 근데 또 그렇다고 오젠 옵저벌 욕하기에는 너무 잘 잡아줘. 화면 진짜 개잘 잡아줘. 갓젠이야 갓젠. 갓젠 갓잡어. 뭐 어쩔 수 없지. 메인 탱커를 시키면 나만 안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서브힐러도 안 잡아주고 그런 거. 이젤 바꿔줬어야 돼. 굉장히 깊지 않네요. 네, 아 기포도 한두 세 번. 오리사 꺼내라고? 네, 그럼 그건 참석. 뜨르르르. 오리사 이번에 상향적인 하던데. 많이 줬죠? 네, 많이 줬죠. 네. 존중 받은 거. 꺼낼만 하면 꺼내겠죠. 그래도 수비공이 좀 많은 상황이라 이거 AC 노력 계속 보내요. 1박 5일 받고 있고 네. 뒤쪽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나눠주면서 왼수 자 클리어스 위쪽 라스카 체력 1 라스카 체력 내가 피트 끊었는데 위쪽으로 떨어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들어갔고요. 4번만 세렉스 보이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보이드 야 보이드 그냥 모두가 공허 속으로 상대방의 딜을 공격력을 그 공허로 보내는 거예요. 무로 만드네요. 무로 네 아이디 그대로 그냥 다 보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보이드 선수가 만약에 이번 시즌 우승 못하면 팀 타이틀을 각오하겠다. 아 진짜요?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꼭 그만...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그거 내가 전신에 썼어. 그렇다는 거죠. 우승 그렇죠. 못했는데 팀 못 나가. 무조건 우승은 우리 것이다. 그렇죠. 너무 진지하게 받지 네. 마요. 알겠습니다. 메카 아니 너무 신경받게 됐어요. 근데 서민수 가봐줘. 서민수 자 서민수 둘이에요. 자 힐러들 다 들어갔습니다. 아, 저 소리 말이야? 있는데 그래도 힐러가 없기 때문에 전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메카가 없습니다. 네, 2킬로의 전술 중형인데 이 큐리오스로 잘 나이죠? 자, 이 비노! 오, 전술 잡았어요. 멈춰 놔야 됩니다. 화면 못 오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주고받는 싸움이 버들링은 저희 지금 벤치로 쓰는 거예요. 루피는 눈치하셨습니다. NC 폭시즈 이번에 드디어 한번 멈췄습니다. 근데 NC 폭시즈 입장에서는 레코 선수와 리아 선수의 이런 케어 해외 갔다 굉장히 뛰어나서 아주 좋아요. 근신이나 뭐 이런 개소리는 다 버리시면 되고 위주만 좀 신경을 쓰면 확실히 좀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세븐맨들 대회 경험 쌓게 하려고 이게 나노를 받고 16강에서 한 거예요. 뛰는 타이밍이 이득을 아예 못 봐요. 다른 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8강이랑 4강을 가게 되면 한 번쯤은 끝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한 번 저도 기회가 있으니까 미리 한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렸다 노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서 나노까지 내가 버티기용 나노 원시부터 같이 마시는 거 별로 이득 아닙니다. 갔어요. 근데 화물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열심히 신만 들면 안 됩니다. 자 초월 믿으실 화물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죠, 엔시 폭시즈. 자, 리아 열심히 비벼주고 있고요. 또 비빕니다. 완벽한 체력 관리. 아, 난전되면 또 두피스트가 이득 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맥크리 뒤에서 너무 프리딜이죠, 지금 맥크리 프리딜. 자, 떨어져 나가나요? 서민수. 삼키삼키와 이기자 생기고 이거 두피스트. 자, 큐리아스. 조준 힘들어요, 조준 힘들어요. 아, 그쵸. 조준이죠. 깔끔. 와, 이분심 있죠, 네. 아우,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깔끔했죠? 맞습니다. 아까 콩도 판테라는 그럼 내가 서울 거 그거 뭐야? 이었어요. 네, 그냥 부분에서
신세계를 지금 서울 그걸 봤거든요. 실루엣에. 아, 장난 아닌데. 근데 뭐 이런 생각 있을 텐데. 갤러리 오버워치 갤러리 보니까 뭐 기도님이랑 에스카님이랑 그런데 아니 실루엣만 봐서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세 번에 나눈 것까지는 나도 이런 것 더 나오면 안 돼. 몇 번은 잘 몰라서. 급하다 보니까 나도 좀 궁금하긴 해. 내일 나오나? 로스터가 하는데도 사실 그게 어떻게든 뭐 이게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 이러면 네. 아니 조금 피셔님 팬입니다. 그러니까 MC가 노리는 컨셉 자체는 서민 선수가 아까 전처럼 숨어 있다가 뒷라인에 암살 시도. 암살 시도와 함께 나노 강아지를 좀 빨리 모아주면서 버티고 버티고 나노 강아지를 우리 아까 그 소리 했어. 뭐야? 이런 식으로 좀 실내 봤는데 있는 건데 한 명은 도저히 봐도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터져요. 계속 보면 판테라는 리안 선수부터 노리고 아무리 봐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상위권 팀들은 버드링인가 이거죠. 뭐 버드링 서울 가서 잘해. 네, 빨리 녹여주는 플레이가 나왔고 차라리 MC도 이런 녹이는 플레이가 뒷라인에서 변수 만들기는 사실 어느 정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본인들도 포커싱을 통해서 앞라인 터트리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듭니다. 아, 세 번째는 난 알고 세 번째는 에스카님 아닌가? 네, 실내 보니까 에스카님 같던데. 혼자 들어가다 혼자 여섯 번째가 맨 마지막이 누군지 모르겠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쿨을 일단 탱일은 다 루나 탱일인 것 같고 또 금방 오니까 이 네 개의 쿨을 에스카님이랑 선수라는 잘 시키면 하나는 누군지 모르겠어. 잘 안 죽어요. 네. 왜냐면 완벽한 도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런 것을 이용하지 못할 꿈 날카롭게 물어 뜯어버린 콩타 판타라의 포커싱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았다. 네. 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섯 번째가 도피님이야. 자 이키노 선수가 그래. 맥크리 그래서 맥크리와 도피 아니야 조합 탱일과 태밀 네 명의 에스카님까지는 내가 실루엣 비스카트 같아가지고 얘기를 봤는데 맞는 것 같은데 한 명은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그 한 명이 딜러 포지션이잖아. 누군지 글쎄요. 이거 뒷나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키노 선수요. 근데 나이 때문에 안 되지 않나? 뒤도 그런 거 아니야. 이키노 선수의 맥크리가 문제인데 모르겠다. 내일 보면 알겠죠. 펌플 죽어요. 성공하라면 아 오피셜 떴어? 아 진짜? 오피셜 떴어? 누구야? 큐리어스를 또 노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서민수가 좋고요. 아 이거 아 여섯 명 다 나왔어? 맥크리 지금 자 결과적으로는 아 와카와카 일단 디바 제거 네 로스터 좀 쫙 말해줄래? 아 류재영 터비 기도 에스카 미로 중반님 바로 가야죠. 이러면 공격치기 유리해요. 그렇습니다. 자 20 폭시즌 힘을 모아야죠. 이렇게 되면 리스크 완전 보였죠? 그럼 쭉 뺐다가 먹히기 직전에 한번 들어와서 비비는 쪽으로 가는 게 최고세라는 맞죠? 어쨌든 유키노의 힘으로 둘서 네 트레이서 잡아내고 자 결국 여기까지 갑니다. 우승을 했으면 달라졌을까? 우승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마음이 아프다. 그만 얘기하자. 이거 보자. 도신이 죽지 못하게 만들어준 불멸자처럼 그 나노가 왔죠. 또 이런 시시하게 아 이거 조금 더 집중해서 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커플 일단 마스크 제거 들을게. 아 여기서 킬로 초반에 갈고 나왔어요. 강전 중이었어요. 근데 어그로를 끌어주는 사이에 앞라인 이득을 좀 많이 본 상황이라서 아니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확인 먼저. 자 서민수 끊고 큐리어스 계속 역전해서 아 이 키노가 큐리어스를 계속 제거합니다. 메카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체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 먹었죠. 네. NC 포시즌은 그래도 자신들의 무기가 있어요. 오 그렇게 자신들 꽤 있어요. 그만 얘기하고 방송 봅시다 여러분들. 띵띵띵 소리 좋죠? 이 정도. 내가 어그로 먼저 끌어서 미안하긴 한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네. 예, 방송 봅시다. 상대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노 방금도 기다려주는 싸움이 아니라 NC 폭시즈가 먼저 앞라인이 과감하게 들어가 상대랑 물면서 싸우고 라스칼 선수부터 포커싱해서 잘라내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시즌 1에서 이키노 선수는 메인딜러로 뛰었었죠. 네. 카메라 잡는 실력 보여줘. 선수도 무서운 마우스 맞죠? 맞아. 일로 와봐. 전설의 무서움은 키보드 무서운 마우스 사면 그냥 주는 거 뭐 그런 마우스였죠. 대사건이었죠 그때. 컴퓨터 사면 부품으로 주는 거. 자 그런데 라스칼 물렸고 소리방벽 승금 없구만. 피셔님 존잘 길주님 세대자 이때 어그로 동안에 다른 선수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냥 패는 거지. 2.4도 탱커인데 아 너무 잘해요. 피셔도 만전 상태에서의 두피스는 이보다도 무서운 게 없죠.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개피가 되면은 내가 원래 죽었거든? 근데 요즘은 좀 잘 살죠? 요즘 생존이 확실히 늘 것 같아. 오늘도 3세트 합쳐서 14대 정도 했으면 깔끔하게 적게 죽은 것 같아. 쪽으로 도망가기가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이키노 선수가 딜하기도 쉽지 않고 방벽에 깔렸을 때 인간기는 아니고 당나커기에 진짜를 터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어디야? 네, 확실히 탱커 두 명이 둘 다 공수비 생존력이 좀 늘었어.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좀 많이 들었어. 확실하게 그게 보여. 옛날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경우 저렇게 뛰지라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 저렇게 뛰겠구나. 약간 이게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진짜 잘 봤어요.
나왔어요. 예. 이거는 진짜 순간 센스가. 자, 보이드까지. 야, 이거 손민수. 내가 말했잖아. 피지컬 키워보겠다고. 그래서 첫 경기 때는 28딱 찍고 두 번째 경기는 아쉽게도 울돌 해가지고 19 찍고 다음 경기 때 한 40 찍어볼게. 힐러 케어가 달라진 것도 확실히 있어. 성격처럼 그냥 경기도 도신형 잘해. 해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거 뭐야? 도신형이 여기 왕의 길 3퍼만 아니었으면 오늘 최채 서버 힐러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언급됐을 텐데. 아, 왕의 길 마지막에 쏘는 거 너무 사기야. 이런 짓이야. 양심이 없어.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캐릭터가 저러지? 움직이는 로드오브야. 도망도 잘 가. 심지어 궁도 로드오브보다 좋아. 근데 거의 그냥 우클릭의 갈고리랑 똑같은데 갈고리는 그래도 끌고패잖아. 이거 그냥 맞으면 뒤져. 끌었을 때 끌 그랩 데미지가 200인 거랑 똑같아. 로드오브 그랩 데미지가. 오케이. 기동성 좋은 그랩 데미지 200 로드. 말이 안 돼. 심지어 쿨타임도 4초야. 양심 어디? 네. 꽤나 빠른 시간대 뚫었는데도 아직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한 대씩 걸치잖아요. 와, 섬에서. 갑자기 저렇게 사라진다. 이거 갑질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아까 좀 깊숙이 들어왔거든요. 성광 맞았어요. 네. 이러면 수면 기절에 걸리면서 포커싱을 함께 이루다 보니까 결국 죽죠. 아, 성광 또 상향 됐잖아요. 네, 진짜 2키노에 네크리의 성광도 한방 한방 트레에서 얘 돈빛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끼리 피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앞이야. 조금 더 뒤로 빠져야 되고 성광을 자 켜줘야죠. 그렇죠. 2키노 힘으로 뚫어버리고 자자자 위치 바꾸게 위치 바꾸게 무너지고 계속 하게 자 마스크 딱 뒤로 가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맥크 떠져줘 마스크 맥크. 하나를 데려가요. 네. 던키워치야. 이미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은 꽤나 많이 멀었죠. 네. 야, 근데 NC가 이거 굉장히 매섭게 여기까지 지금 시간을 민선을 잘하고 문제가 아니요. 게임이 그냥 둠피스 사람이요. 자,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아, 젠신님 반갑습니다. 20초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분명히 아주 무섭죠. 뉴코 새로운 좀 오버치 핵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주 강렬한 그런 경기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키노 선수는 레벨이 3인데 다른 선수는 레벨이 높더라고요. 아, 그거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정말 좋긴 한데 그냥 그거예요. 그래도 아직 판테라가 너무 잘 버팁니다. 자, 탱커가 뭐라 해야 되냐. 대회 서버 계정을 아직 안 만들어놓은 귀신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뭐 사정이 있겠죠.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그래도 지금은 퍼플 잘리니까 바로 그러니까 뒤로 빼주면서 전혈 원래는 레벨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거를 일단은 임시 예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뭐 다음 대회 할 때 주겠죠. 함께 물러 들어왔는데 라스카를 못 잡았고요. 야, 근데 피셔너네가 방금 키워를 왔기 때문에 또 몰아낼 수가 있었던 거고 빠른 키워 좋습니다. 성광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회 계정이 따로 있죠. 저도 있습니다. 스킨이 다 있고요. 배려받아서부터 선민수를 내려갑니다. 충분해요. 오늘 중앙까지 그냥 선민수를 돌아온다는 생각? 라스카 잡았고요. 이러면 과감하게 더 들어가야죠. 앞으로 대신에 그래서 후초월 그리고 후리아벨까지 썸트면 근데 이거 싸움 길어지면 방해 먼저 써야죠. 자, 2kg 하나 끊었어요. 자, 그리고 맥카드로 가기 써. 맥카드 너무 잘 갔다. 맥크리 정도는 뭐 세단은 추후에 느끼지도 않지. 두피 하나 때문에 맥크리 정도는 뭐 에이 뭐 맥크리가 쎄 약간 이런 느낌. 맥크리 두피한테 맞아보면 아 기생 그냥 욕부터 나오는데. 자, 선민수 하나 더. 아, 이거 내가 밟아주려고 했는데 우주가 밀었어. 자, 선민수 하나 더. 잘 보시면 내가 안 밟은 게 아니고 맥크리가 자폭에 죽은 다음에 내가 궁극기가 있잖아 81%로. 그냥 하나만 잡았으면 될 텐데. 내가 저기 있는 빅라인에 있는 젠야타를 몰라고 나온 건 뜰 거야. 그치? 젠 때리다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려. 그곳이요 선수가 밀려나오고 못 빼졌습니다. 네? 점수 가져갔어요. 그렇죠. 이러면 아직 모른다? 네. 아니 진짜 NC폭시즈는 한방 있는 팀이에요. 그러게요. 이야 이걸 이렇게? 요거는 궁극판테라 입장에선 하다가 이거 정말 궁금해지는. 미안해요. 네, 내가 너무 팬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사인 못 받고 간 분들이 조금 있어. 죄송합니다. 상황에서 미안해요. 가져갔죠. 이 NC폭시즈에는 지금 1분 딱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C9? C9? 않은 상황이고 C9이라고 하면 C9이라고 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기 내가 비볐으면 이긴 한타는 맞긴 했거든. C9이라고 하면 C9이라고 할 수 있지. 노린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역시나 서민 선수의 두피스틱이랑은 나쁘지 않다 좋다라는 평이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역시 이렇게 되면 조합이 같네요. 이러면 서로 궁극적으로 맥클린이 필요하다. 플래시 럭스 때 어떻게 나올 것 같냐고요? 비밀입니다. 안 알려줄 거예요.
얘기하면 코치님은 더 혼나요. 원래 같으면 얘기해줄 텐데 그런 거 얘기하면. 나 이제 갤러리랑 이런 거 글 쓰는 거 혼났어. 너무 많이 쓴다고. 너무 습관적이라고 혼났어. 댓글밖에 못 담다. 그 투피스가 들어왔을 때 성광 맞고 한 번에 보내버린다든지 그래도 몰래 쓸 것이다. 능력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그런 마지막장면이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디바그 한번 밀고 그 다음에 루시가 한번 더 민 거야. 능력 피셔가 밀려나서 루시가 잘 밀었네요. 루시가 잘 밀었죠. 그니까 내가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 서울팀 누구예요 퓨셔님? 뭐 로스터 썼다며? 보통이 아니다 보니까. 그 뭐야? 이런 센스가 좋았습니다. 자 이제 루나틱 팽일 루나틱 선수분들 런 아씨 존칭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지? 루나틱 선수들의 팽일이랑 플러스로 이제 그 기도님이랑 에스카님이라고 공허에 떴대요. 저도 못 들은 거라서 해야 되는데. 다시 갖다 듣고 이제 마지막 공격 해야 되겠는데요. 어 이거 메카 터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도 손해입니다. 네, 자 시간 많이 끌려요. 이거는 큰일 난 거죠? 그럼요. 자 뭔가 정리를 좋아야 되는데. 터졌어요. 결국 터졌습니다. 아, 시간 한번 더 끌어주는 거고요. 예, 뭐야 로스 더 억으로 했어 그러면? 이세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바꿨어요. 네 정말 애매한 상황이죠? 마지막 결정 어깨를 윈스턴 공략해서 달라고. 코어를 너무 빨리 채워가지고 고민 좀 해볼게요. 윈스턴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건 사실 많아. 내가 나는 약간 감으로 가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윈스턴 라인은 내가 감으로 했거든요. 피니컬로 그냥. 윈스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글을 쓰면은 내가 아마 가장 잘 쓰지 않을까. 내가 아마 공략글은 제일 잘 쓸 거야. 큐리오스도 큐리오스지만 확실히. 근데 이때 도신이 형이 공 되게 빨리 채워가지고 잡기도 잘 잡고. 아니 사실 뛰는 선수예요 확실히. 굉장히 안정감 있죠. 네. 이번 새로운 도신이 형 그냥 다 툭백이 깨버렸어. 콘테라의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 딜을 넣는 능력 자체도 뛰어나고. 네. 긴장을 별로 안 하나 봐요. 경기 중에 그냥 경기에 집중하는 능력 자체가. 나 윈스턴을 글로 배웠어. 좋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콩도 아주 편안하게 지금. 이론님이 하는 거를 글로 작성해가지고 내가 글로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 그거에 내 피지컬을 추가시켰지. 야 그건 저희가 우리가 밀턴에서 적수진 거지.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말로 하는 것처럼. 예. 그렇죠. 거기다가 또 특히나 이렇게 둠피스트 맥크리를 사용을 할 때는 젠야타의 기량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솔저의 생치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생존도 그렇고 부조화 순간적으로 달아져서 탱커 녹인다거나 이 부조화의 구슬로 맥크리 살려주는 플레이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솔저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옛날에 시간을 휴가 때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그걸로 대충 윤곽을 잡았어요. 그래서 실력 느는 건 확실히 좀 잘 는다고 해야 되나? 실력 피드백을 하는 거 있어서 이건 농담입니다.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죠? 던져보고 보면은 내가 문제가 뭐 상대팀 죽이는 건 잘하는데 너무 잘 죽는다 해서 생존력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두피스트 맥크리가 수비 A 수비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카운터를 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조합이기는 한데 이 맥크리가 얼마나 활약을 할 수 있을지 뒤에 도망갈 수 있는 생장 화면에 띄우면은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이제 안 띄우려고. 시즈가 들어오는 적들에 대한 많은 분들이 조금 껄끄러워하다. 이런 플레이는 아주 뛰어나. 나도 원래는 초기 방송 때는 안 띄워. 지금 마지막 조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띄우죠. 와 폭신 보세요. 다른 쪽에서 보이드 정확하게. 그래도 리아 선수가 보이드 선수 위에 메카를 네? 아큐리오스가 들어와서 균형을 잡았어요. 그래도 리아가 진짜 수호신인데요. 네. 근데 메카가 이제는 터지고 리아 선수 잘하다. 힘들어 보이거든요. 플러들 뒤에 다 빠져있고 네코 선수는 못 들어옵니다. 자 비도신까지 해서요. 거의 다 잘 못하세요. 들어옵니다. 공교 판테라 물론 3라운드 4라운드 아유 저거 한번 저거 윈스턴 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은요 변화 없었습니다. 네, 잘 뛴 것 같은데 나는 잘 뛰었는데 동준이가 잘 캐치했지. 정확히 얘기하면 쉬프트 우클릭으로 윈스턴을 밀어내가지고 밑으로 떨궜어. 그래서 방벽도 위에 깔려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내가 봤을 때 펌플님이 잘못 뛰었다기보다는 동준이가 잘 민 거? 약점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뭐 없어요. 그렇죠. 사실 너무 많이 죽었어. 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뽑기가 힘든 상황이고 네. 사실 마지막에 라스칼 선수가 정말 잘했던 거는 퍼플 선수가 앞으로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동상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라스칼 선수가 로켓 주먹으로 구석에다 몰아놓고 루나틱 이번 에이펙스 탈락인 거죠? 아니요 탈락 아닌데요? 정말 그냥 구석에 몰아놓고 내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거지만은 말 그대로 이건 제 방송이잖아요. 제가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관련 있는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내가 좀 에이펙스를 보고 있어서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 하지만은 나는 상관없는데 시청자들이 많이 좀 눈치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나도 보이기 때문에 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나틱은 안 떨어졌죠. MVP한테 한번 주는데 뭘 떨어져. 그런 말 있잖아. 넌 씨는 넌 씨발 눈치도 없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말하는 건 잘못 안 됐지만은 말하는 거에 잘못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약간 그죠? 그 흘러가는 채팅의 기류? 그런 거? 그런 거지 뭐. 오늘 사실 쟁탈 졌으면은 큐리 빼고 버드링으로 교체 이거였는데 잘해가지고 계속 썼습니다. 에이펙스의 루나틱 경기 다 하고 LA 가니까 옥치리그 얘기 그만하고 피셔 복귀 방송에 집중하면 매우 좋을 것 같아. 부럽다. 나도 옥치리그 가고 싶다. 구단주 여러분들, 피처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팬분들께서는 경기를 지켜보시면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 잘하죠. 너 저 지금 봐봐, 지금 나 배 만지지, 배 만지지. 전혀 들지 않을 것 같고요. 괜히 만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유, 내가 옛날부터 방송 복귀했을 때 시청자 별로 없어질 때 얘기했던 거지만 안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더를 하게 되면 이 세트 이후에 배가 아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말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배가 아파. 그래서 내가 배를 만진다 그럼 아 피셔가 오더라는구나, 피셔가 또 개고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갔다라는 것 자체도 정말 잘한 건데 네. 아직은 그래도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콩드 파트라 사람들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 콩드 파트라가 혹시 포기하는 게 그거야. 배 만지는 거야. 배 아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손은 약손. 네.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한 거야. 그렇죠. 난 옛날부터 엄마가 배 아프면은 엄마 만져줄 거야. 배를 배 맞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이 선수들이 조금의 경험과 편한데 괜찮은데 좀 템포 싸움, 그러니까 스킬 보완 싸움에 있어서 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맨날 배 맞죠. 경험이 생기면 확실히 강해질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기량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하다무라 세 번째 세트 전장으로 피셔배는 똥배. 지난 시즌에 콩드 판테라가 피셔도 10만 달러 받으면서 옥치 할 것 같아 내가 아무튼 안 먼저 잡니다. 네. 피셔바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고요. 네. 이들의 여유 10만 달러 화려한 영웅 포기 10만 달러 치면서 버드링 선수가 빠져 있는데도 3대 5로 가는 것은 10만 달러 선수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경기라도 따라가 봐야죠. 맞습니다. 자 콩드 판테라 입장에서 바람 좋지. 피셔님 신맵 보셨어요? 신맵이 나왔어? 뭐 얘기하는 거야? 신맵이 나왔어? 판테라에 대항하는 엔신폭 시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하다무라에서 반격을. 근데 오더는 꼭 한 명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뭐 딱히 그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 팀은 그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안 움직여요. 오더를 안 하면 어떻게 가자가 없으면 다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했었는데 이제 안 할 겁니다. 보면은 막 뭐 당장 운샷 쟁탈만 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아 오더가 없구나. 다 존나 그냥 가만히 딱 그런 거에서 난 좀 답답하지. 내가 안 한다고 안 움직이면은 내가 잘못한 거 같잖아. 그치? 아니 단 세 경기만에 순식간에 팬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생겼어요. 오. 네. 피셔님 윈스턴 여전히 1티어 S급인가요? 윈스턴이 1티어 S급인 건가요? 아니면 제 윈스턴이 1티어 S급인 건가요? 네 맞아요. 탱도 패드 같은 게 중요한가요? 저도 4,500원짜리 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덕분에 또 많은 또 엔시폭시대 또 팬분들이 내가 이거 락스 오카즈 때 봐가지고 해봤거든. 그럼요. 나 안 되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첫 걸음이고 앞으로 무궁무진 많은 것들을 보여줄 팀이니까 너무 많이. 이거 막 올라가 있길래 괜찮나 해서 내가 따라해봤는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안 돼. 경기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돼. 고압전선 위로 올라가고자 어떻게든 지금 피셔 선수가 네 뛰고 있었는데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죠. 지금 내세 지붕으로. 아, 띵.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네, 그럴 수 있죠. 아, 그래, 그러라고 지붕이 이렇게 네. 사선으로 경사가 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락스 오카즈 때 트레이서가 저기 잠깐 올라가 있었잖아. 나 그거 보자마자 아 저기 괜찮다 바로 써야지 하고 네, 쓴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더라고. 전체적으로 좀 좋은 느낌이에요. 네. 예 그리고 어 또 펌플 선수의 나노 받고 나서의 좀 그런 네. 행동. 오. 오. 이때 큐리어스가 네코 선수한테 자꾸 따다닥 맞아가지고 네코 선수가 잘했지. 제작자가 나오면 뭐 앞에서 시야에서 잘했어요. 예? 이렇게 좋다니까요 엔스포시즈. 진짜 시작이 좋아요. 우리 공격을 자체 리아 뚜닥 다 잡았죠. 네 라스칼 선수가 오늘 어크 주먹이 두 번이나 안 맞으면서 질로스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균형이 많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그냥 한 손에 들어버렸습니다. 첫 시작에서 둠피스트가 딜로스가 생겼다. 그럼 그거 진짜 엄청난 공백이거든요. 네, 확실히 리아 선수가 팀 내에서 KDA가 거의 제일 좋은 선수거든요. 네. 네 전체 선수 약 100명 중에서 지난 경기까지 19등이에요, 디바로. 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똑같이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뚫어버리고 있습니다. 옵저버들도 브리핑 많이 한다고. 야, 피셔 이 새끼 또 이러나 또. 야, 잡아줘. 한번 관중 잡아줘. 심합적인 면서는 아직 좀 모자라다는 얘기가 팀 내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어. 좋은 선수라는 게 보이네요. 벽 데미지까지 들어가지 못했고요. 야 이거 방금 봐봐. 방금 봐봐. 브릭 데미지까지 들어가지 못했고요. 봐봐. 여기서 지금 보면 우클릭을 모으다가 좌클릭으로 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둠피스트를 PTR에서 7시간을 해봐가지고 알아. 우클릭을 모으는데 내 머리는 이미 좌클릭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우클릭을 모으다가 좌클릭을 써보니까 취소가 된 거야. 그래서 스킬 당황한 거지 자기도. 내가 알아. 해봐서 알아. 저거 우클릭 모아가지고 그냥 쳤으면 바로 잡는 거였어. 둠피스트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포스트를 붙였지만 여기서 오래 버티는 것은 야 피셔 마무리 처리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네. 아, 야 윈스턴 냅니다. 다 모여 씨발. 자고 있는 윈스턴을 그렇죠. 조약자나 보내버렸어요. 예, 심약자들은 피해 주시면 뭐야? 저 찐이야? 자 일단 이거 찐이야? 다시 한번 또 네. 민수 선수 반갑습니다. 가볼만한 상황이 또 된 것이 판테라 쪽에서는 좀 아 진짜네. 민수 선수 반갑습니다. NC 폭시즌 두 개기 때문에 본인이 왔네. 과감하게 가볼만해요. 네 자 리아가 리아가 네 힐 잘 받았고요. 그러네요. 버텼습니다. 네, 힐러공 안 뺀 거 좋아요. 네 안 뺀 만한 좋습니다. 민수군 이러면 왔니까? 던졌고요. 안 맞았고요. 누가 맞죠? 엄청난 기회예요. 민수군 오늘 잘하던데 덤비시다. 이거 엄청난 기회네 NC 폭시즈. 자 판테라 얘기가 뭐지? 여기서 뭔가 킬이 더 나와야 돼요. 하나만 차례차례 써줘요. 화면에게 못 쓰고 자, 이 기록까지. 근데 이런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고 이거 나누고 잘 안 쓰고도 비빌 수 있다라는 생각에 환타를 아직 안 쓰고 있고요. 잡혔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무한자가 무한자가 맨 시작 같습니다. 킬을 바꿔서 프레딜 노리는 거고 플러스 안 받았죠. 이런 전술적 진영이 차면 대위기 경기 길어질 수 있어요. 갔는데요. 그런데 이 키로가 전술적 진영으로 잘했어요. 한 명씩 데려가는 성공을 했고 피셔 선수가 하나 더 잡았는데 아 여기서도 내가 뽕 받았는데 나쁘더라. 문제는 화려하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아프다. 버텼죠. 퐁도 파티라. 자 그러면서 실력으로는 오늘 깔 게 없었어.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다시 열심히 애를 썼는데 원점으로 만들어버려요. 피스 선수가 올해 버텨준 것이 정말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비도시 선수가 침착한 게 나온 거 많이 했다고 해서 아군들이 밀리고 있지만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삼촌이 한 명 한 명씩 시간을 벌다가 라스칼 한 명을 데려갔고 다시 보기 트위치 오젠 OW 채널에서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다일벤 와 다일벤 대박 빠져야 됩니다. 네. 자 라스칼 아 이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깨끗하게 포기. 그럼 역시 이런 거점 비비기 연습 자체가 네. 많이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한 칸도 안 내어주고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도 또 한 번 가볼 만한 시간이 됐죠. 처음부터 복귀 방송 봤어. 아 진짜 이모티콘 이거 계속 눈에 띄네요. 민수콘 포기지만 네. 네. 이제 일단 이 상황에서 벌써 3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자 이제 처음 자, 뒤쪽으로 빠지는 거 봤으면 이거 빨리 치고 들어가서 3층에 있는 거 내려보내고 아니 나노 가지가 프리를 봐야 돼요. 나노 가지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또 왔어요. 그러니까요. 와카와카도 차 있고 피셔야 단번에 꼭 직관 갈게. 오늘 수고했고 응원한다 새끼야. 고맙다 이 새끼야. 손잡고 같이 갔어요. 반말이야 이 새끼야. 그냥 빠졌습니다. 장난이면
뭔가 갑자기 그때 오면은 그때 채팅쳤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굉장히 뭔가 기억할 테니까. 갑자기 다시 한번 안정감이 좀 생겨버렸고 시간의 절반이 흘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NC 폭시즈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 에이거자 빨리 살았으니까. 예. 아이? 아직 그래도 한 번 반 남았다. 뭐야? 오버워치 리그 테스트 보는 붙다 아니세요? 붙다?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유리안 선수가 센스 좋게 자폭스를 송환을 잡았지만 그게 무릎이 상당히 많이 해주고 살아났죠? 버티고 라스칼 잡았으니까 2층에서 아까 초월이 초월이 비슷해요. 자 2층 잡고요. 오늘요 19밖에 안 됐어요. 좋았어요. 정면을 켜야죠. 그렇죠? 개빡치. 말이 됩니까? 아 이거 말이 돼? 캐릭터가 사라져. 봐봐. 내가 여기서 궁극기로 딱 두 명 정도 잡아보려고 궁극기를 켰거든? 사라져 내 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체력. 체력 잘 보세요. 자 그래서 NC폭시즈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 에이거자 빨리 살았으니까 예, 아직 그래도 한 번 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냥 그런 기분이 그냥 네. 여기서 민상 대 민선이 우리 오른쪽 2층 옮기고 내가 저거 따라가서 어느 정도 어그로 끌다가 중앙에서 솔저 공키는 소리 딱 듣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움켜가지고 잡으러 갔거든? 버티고 라스칼 잡았으니까 2층에서 그러고 있다가 2층을 딱 가더라고. 자 2층 뛰었고요. 소리방벽 자리 옮기는 거 좋았어요. 정면을 켜야죠. 그렇죠? 내 체력 사라지네. 말이 돼 저게? 최대한 끌은 사이에 거점에서 이득을 봐야 돼요. 거점에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여기 켰을 때 저거 천 내가 봤을 때 다 방어막으로 해야 돼. 너무 좋아요. 앞쪽에서 아직까지 그래도 너무 쉬워. 너무 잘 돼. 일단 잡고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0.5초 만에 사라졌어. 아씨 민스턴 살살 녹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민스턴 살살 녹는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이씨 폭시즈 입장에서는 와, 완벽한 자리 선정이 이거 진짜 3단까지 갈 수 있겠어요. 훨씬 더 좋아. 2층, 3층으로 올라갔다가 2층 쪽으로 저기까지 물기가 애매해. 높여주는 판단도 굉장히 좋았었고 힐러드로 타이밍 라스칼 2킬로 멀리서 자리 잡고 있는 대상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타겟팅이 네, 공격을 또 왔습니다. 판매를 6까지 자, 버틸 수 있는 선수고 밀어요 네코 초월까지 자, 와카와카 나오고요. 비도시 잡히고요. 비도시 잡혔어요. 이러면 한 명씩 잡힐 수밖에 없고 보이드 로켓 주고 빗나가고요. 네. 보이드의 자폭을 맞춰주면 자, 이게 누굴 데려갈 수 있을까요? 안 잡혔어요. 너무 위에서 터져주고 서민수 3킬 이건 끝나겠는데요. 피셔도 위험하죠.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서민수가 막타 계속 넣죠. 가져갑니다. 유코. 네. 이야, 역대 살짝 쫄렸어. 아, 좆된 것 같은데. 어, 이걸 설마? 잠깐만요. 큐리오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잠깐만 물어볼게요. 확하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네. 그리고 나서 프리딜. 근데 긴장하지 않고 2킬로 선수를 막타를 다 때려주는 이런 솔저의 이런 실력. 잠깐만요. 아, 게다가 라스칼 선수 잡을 때 그 호커싱 어마어마했었죠. 부조화가 예. 딱 붙는 타이밍도 좋았었고요. 뭐 달려오는데 눈앞에 있는 예. 여기 미간을 향해서 소울을 향해서 이게 컨트롤이 오고 있었는데 떨어뜨렸어요. 야 결국 3분 반 저희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간 거야? 52초를 남겨놓고 NC폭시즈 점수를 챙겨봤습니다. 네,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야씨! 아 소름 돌아 방금 메비고 허나무라에 대해 아씨 방금 놀래라 카톡하고 있는데 쿨리랑 카톡하고 있는데 그 방금 내가 그 핸드폰 알려줘가지고 내 카톡번호를 아는 사람이 꽤 있어요. 방금 카톡으로 야 복귀하는데 뭐하냐? 카톡음 복귀 중에 왜 딴짓하심? 장난? 이렇게 보내서 아씨 소름 돌아 야! 그래 기량을 어느 정도 준다라는 얘기. 야, 딴짓 할 수도 있지. 아씨. 놀래라.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네. 아씨. 홍도 판테라레 상대를 연장을 한번 갔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일단은 무섭잖아. 또다시 최소 연장을 간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정말 시즌 1에서 이 혁 선수의 무선 마우스와 무선 키보드 보고 우리가 같이 울었어요. 그렇죠. 눈물이 플래시 럭스. 예, 정말 초창기 멤버죠. 펌플, 혁, 이키노까지.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그 당시 뛰고 나서 두 시즌을 쉬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건데 얼마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겠어요. 이야, 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세트가 거듭될수록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게 NC폭시즈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네. 자, 하지만 콩도 판테라, 아, 뭐 1분 52초? 하지만 콩도 판테라의 실력이라면 더 빠르게 뚫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NC폭시즈, 다시 한번 한 점 출발을 하는 거고 NC폭시즈는 유지력으로 버티기 위해서 손바닥까지 기용을 했는데 이 에코 선수와의 합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서로 간의 시너지가 좀 발생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됐다. 라스칼과 퓨리어스 보고 있대요.
큐리우스도 한 줄 잘해. 동준이도 한 줄 잘하잖아요. 누가 더 잘할까? 아, 약간 궁금하기도 하다. 둘이 대결에 붙으면 누가 더 잘 쏠까? 이거 NC 진영 무너지면 다 없는 조합이에요. 지금처럼 말이죠. 와르르 와르르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리아 뒤통수에서 진짜 디바제고. 와우 라스카. 이키노가 애를 쓰긴 합니다만 자 버티는 수 아쉽지 않은데요. 피셔님 외모는 모르겠는데 이 게임에서 목소리는 호감 얼굴 가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입니다 피셔입니다. 에임 정확했죠? 네. 아니 어떤 영혼을 해도 뭐 에임이 빛나지 않으니까요. 우와 콤보 막 콤보가 진짜 뭐 살벌그 자체가 네. 아무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죠. 네, 만나고 그렇죠. 싶지 않네요. 미시마 둠피스트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예, 이 게임 안에서 우와, 난 나중에 오이고. 그런 거 아, 이벤트로 해볼 생각 있어요. 네, 그 데스매치 개인전 8명이 사는 거 나오면 프로 게이머들만 딱 모으는 거야. 프로 게이머 데스매치 우승하면 뭐 몇만 원 딱 줘. 문화 사부가 몇만 원 딱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해. 그치? 등치가 기민하기까지. 아니 처마도 보이는 등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맛도진 했지만 명장면이다. 오 샷건. 그런데 2kg 전술 조직형 이번 턴이 가장 위험한 턴입니다. 네. 근데 비도신 또 초월도 오고요. 거의 모든 프로랑 해보고 싶어요. 구조가 잘 붙습니다. 이번 턴에 정신을 내요. 힘이 없어요. 바로 굴려요. 바로 굴리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공격파트랑 우리가 더 빠르게 뚫는다. 아니, 그냥 한번 뚫린 거야. 네.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어어 이거 붙여. 이거 어딨어요? 어디야 보자. 자 하여튼 그리고 그리고 자 퍼플 네코가 급속핑결 쓰고. 아 이걸 비빙이 좀 아쉽다. 오늘 승리 축하해요. 이대로 연승하고 1승까지 달리자 물결표. 아유 감사합니다. 우승까지 달리겠습니다. 그렇죠. 서민수 한 명만 더 들어가고 락카 잡았고요. 네. 아니 리아가 난 날 두드려 패 걔 자꾸. 나 좀 그만 두드려 패스면 좋겠어. 드릭스 고열을 체험하시네요. 백카운터 백카운터 파괴시키고 이거 비교신 야 이키노 버틸 수 있고 99에서 네? 버틸 수 있죠 이거 이런 게 있었나요? 이걸? 야 이거를 이것이 이걸 못 먹는 게 말이 되냐. 요만큼 남겨놓고 근데 뭐 이때는 그 자폭이 잘 맞았지. 리오님의 리아구나 리아인가? 리아님의 그 잡곡이 루시우한테 잘 들어가가지고 우리 루지력이 밀렸어. 어 대단했습니다. 뭐 그래도 더 빨리 밀렸어. 딱히 상관없다만 참 저때 보면 좀 아쉽기도 해. 여기서 도신이 형 잘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큐리가 잘리잖아. 그때 아 아니 설마 이걸 못 미나? 그 생각했어. 여기서 큐리가 아마 이키노 선수 만나가지고 화시폭탄 맞고 죽을 거야. 아직까지 희망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두 칸 먹혀서 그렇게 안도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아니고요. 힐러분도 없고요. 화이트폭탄 막. 와. 센스 되게 좋아. 야. 가만히 있었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 가만히 서 있어서. 네. 어디로 갈지 뻔했거든요. 그렇죠. 때리자마자 그냥 바로 화이트폭탄 붙인 거야. 있을 걸 알았다 보니까. 그럼요. 아 저 진짜 지금 너무 핵심. 야. 깜짝이야. 이키노 피지컬 진짜. 아니, 네. 뭔가 예언하는 것 같은. 네. 서울팀은 그만 얘기하죠 이제. 왜냐면은 내가 서울팀이 아니거든. 그래서 빡쳐. 서울팀 얘기하면 자꾸 빡쳐. 그만 얘기하자. 내가 서울팀이었으면 서울팀 얘기나 할까요 이랬을 텐데 내가 서울팀이 아니기 때문에 빡쳐. 그 나는 내가 뭐 서울팀 누구다 이거 오피셜 얘기한 적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애초에 멤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 버드링이 아닌가 싶어서. 야 버드링 같은 야 버드링 너 설마 뭐 서울팀이야. 에이 형 무슨 그게 김치국 맛있는 소리야 나한테 그랬어. 여전히 뭐 시간이 굉장히 유리하죠. 보스턴? 보스턴? 네, 보스턴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보스턴 되려나? 모르겠다. 멘탈에 급이 간다거나 그런 상황까지 아직 NC폭시즈가 내몰진 못했어요. 그러네요. 아니 뭐 한 번 막혔어?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지 뭐. 네, 그런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아, 그리고 나 자꾸 막 팬분들이 성을 많이 주시는데 자꾸 내가 자꾸 집사가 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고양이가 세 마리가 됐어. 자 한 마리 오늘 받은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집사가 됐어. 아, 좋긴 한데 좋긴 한데 귀여워서 넣다 보니까 싸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자 1분 52초 대 3분 45초 귀여워서 좋긴 한데 2배 가량의 차이가 나는데 오늘 경기 패배한다고 제가 볼 때 NC 폭시즈 선수들은 좋아하거든.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은 선수들은 아니네요. 아 그럼 1승을 걷어놓는 건가? 예, 1승도 1승이죠. 오늘 경기를 한걸 보니까 집사가 됐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자신들의 기량이
아주 조금 씩만 더 올리면 오, 앞으로 진짜 기대해 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콩두 판테라를 상대로 이제 두 번 연속으로 연장을 갔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좋은 플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특히 네. 서민수 선수가 조지명식 때 본인이 얘기한 걸 지켜서 기쁘다 이런 인터뷰도 해주셨는데 그리고 정말 NC 팀과 콩두 이제 문시아의 대결이 가장 기대합니다. 아우 제대로 놀아보자. NC 팀과 요새 또 그냥 좋은 물들 물론 또 예방적으로 좀 패배했지만 어이 마클로 하지만 그래도 경기 결과 우리 마클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문시아를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자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나 제냐카 네. 차이만 있습니다. 오! 완벽해요. 젠틀스북한과 라스카레 노트 걸리면 그냥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들어갈 때 뭐 하늘에서 둠피스가 내려와요. 정말 조심해야죠. 나 이런 거 좋아해. 네,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용 네. 장난감 되게 좋아요. 깜찍한 예, 한방딜 네. 방송용으로 쓸 수 있거든. 자. 아 일단 NC폭시즌 그래서 내가 막 저번에도 막 그 권총으로 물총 있잖아 권총 물총 저 공격이 그거 가지고 딱 해가지고 6천 명 찍은 거잖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해 얘 걸려서 그렇죠 왼쪽 왼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 킬러 와 원콤 그냥 빡빡 더블 킬 일부러 뒤로 나와서 제일 뒷라인 노리는 거 보세요. 아 이 살벌 라스칼 피지컬 진짜 피지컬 있어요. 지진강탑까지 들어갑니다. 와 이건 뭐 앞라인이 상대방 앞라인이 뒤로 뛰어 들어가던 말고 네. 우리는 일단 너희 뒤부터 볼 거야. 이게 AOS가 아니라 전체 화면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단일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아쉬워. 완벽했고요. 완벽하죠? 딜러가 네.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탱이나 힐이 받쳐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건 화면이 안 잡히니까 좀 만약 그래서 딜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그 뭐 롤도 미드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쉬워요. 그 탱커 입장에서.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거 알고 알려주지만은. 근데 그걸 제외하고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조금씩 생겼잖아. 그래서 알아주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보면은 아직 네임드가 아직 덜 형성된 메인 탱커나 뭐 서브 탱커, 힐러 뭐 이런 선수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아쉬워. 앞쪽까지 안쪽까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러면 되게 막 진짜 잘한 상황 많거든. 와 이때는 막 잠깐 이번 3탄 동안은 위로였다 이런 상황 막 잡히도 화면에서 안 잡아주니까 좀 아쉬워. 내가 이거 하나 잘랐긴 했는데 네 올라가 이기지죠. 자 추가 시간에 뭔가 만들어냅니까 신폭시즌. 보이드 메카 터졌고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잘렸는데 도중에 우리 민수군이 두 명 잘라버렸어. 잘했지. 이거 설마 자정 가능한 혼자 불타고 있잖아 지금. 아니 설마가 진짜 혼자 불타고 있어. 잘했어. 뒤 수도 있습니다. NC폭시즌 입장에서는 전진 수비가 좋은 것은 이런 식으로 앞에서 먼저 덮쳐서 상대방을 좀 수세에 몰리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가둬놓고 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나갔을 때 리스크는 이런 거거든요. 앞에서 잡히면 난리가 나는 거라 한 번에 뚫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뚫려야 될 콩도 판타라 손남병 오이지의 차범이 없어서 이건 초연의 처리방벽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자 초연까지 잡아요. 받아쳤고 자 근데 클리 없죠. 효리가 딱 잘라주고 초연 끝나면 아 이제 콩 잡혔고 결국 도망 못 갔네요. 그래도 2킬로 함께 버텨주고는 있는데 근데 이원수 차이가 나고 있고 한 명씩 계속 커버를 나오고 야 관종이 되려면 얼마나 그 어려운지 알아? 관종도 그냥 관종은 나쁜 관종이야. 약간 그 뭐야 그 어? 이런 안 좋은 관종이 있어. 안 좋은 관종이고 좋은 관종이 있어. 좋은 관종은 잘하는 관종이야. 나쁜 관종은 못하는 관종이고 어? 실력이 있어야 관종짓도 하고 역량 있음을 왜 콩토 판테라 선수를 미리 또 뽑아놨는지 그 못하면 관종짓도 못해. 언급이 없거든. 기준이 얼마나 잘해야 돼. 기존 선수들이 뭐 최고의 딜러들이니까 네. 그런데 뽑혔다면 아 저희가 일단 인정하고 봐야 되죠. 2000년생의 기본기 네. 이상은 무조건 해주는 선수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데뷔전에 사실 이 정도 기량만 뽐내더라도 좋은 관종이지. 본인의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 나 정도면 좋은 관종이지. 그래도 NC폭시 입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1거점, A거점 자체를 먹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호통 쳐서 박명수인 줄 알았다. 박명수, 말투 한번 연구해볼까요? 자, 과연 느낌 있나? 아, 3점까지만 딱 주고 내 다음 관종? 예, 죄송합니다. NC폭시즌은 수비 손보라를 기용하며 나 정도면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관종이지.
야, 시청자 50명 볼 때가 진짜 엊그제 같아. 역시 깨어있는 참관종 끼셔. 역시 끼셔. 뭐야, 짱민이 형 왔어? 뚫리더라도 25일날 나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동준이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갈지는 모르겠어. 상황 보고 한 전날이나 전전날에 얘기해줄게. 나 왜냐면은 이번에 집 한번 들렸다 와야 되긴 하거든. 동준이는 가려고 하더만. 동준이는 가려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좀 애매하네. 보고 얘기해줄게. 내가 연락줄게. 아니 나 근데 그때 뭐야 오 아 죄송합니다. 댓글 박을까요 정민이 형? 아 나도 가고 싶어. 진짜 거 재밌거든. 라지네 밀벽 가면. 근데 참 그 뭐지 이번에 집 못 가면은 집을 한 달 거의 한 달? 아니 3주? 동안 안 갔어. 가야 돼서. 가고 시간 남으면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연락 줄게요. 최대한 어느 쪽으로 해볼게. 근데 이번에는 좀 확률이 좀 낮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저번에 동준이가 나한테 꼬셨을 때도 동준이가 나한테 가자고 꼬셨을 때도 내가 뭐야 집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얘기는 했었어. 아 근데 큐조 씨 큐리오스 한조 내가 방금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큐리오스가 영웅폭은 라스칼급은 아닌데 거의 라스칼의 한 3분의 2 정도? 특수한 거 빼곤 거의 다 해요 진짜. 둠피스도 돼요 큐리오스가 심지어. 보통 하는 게 이제 뭐지 맥크리 한조 둠피스트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막 되게 많은데 나다. 불안한 상황은 솔직히 없었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뚫을 때 매번 쉽게 잘 뚫었고 뭐죠? 서민수 선수 문시아 이길 수 있겠어? 야 라인 나왔다. 서민수 선수 오늘의 장면. 문시아를 이길 수 있겠어? 이걸 또 준비해왔는데. 와 공격한 테라 3대 0으로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네 피셔가 솔직히 조진영식 때 어금니를 꽉 눌렀거든요. 그럼요. 이 구역의 관심 왕은 나야. 네. 그때 뒤에서 보스에서 밀렸어요. 그럼요. 노래하면 생각해 볼게요. 그때 포기했었죠. 그죠. 아니 근데 예. 솔직히 거기서 노래하기도 그렇고 아 감히 내가 선배인데 나한테 노래를 시켜? 얼마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렇죠. 와, 근데 오늘 정말 퓨리오 선수의 정말 멋진 데뷔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기본 기량 자체가 역시 뛰어났다. 뭐 무슨 네. 조합을 하던지 돈피스 아스칼 정말 압도적인 기량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나 공동판테라 못하는 게 없다. 하길 잘했어. 근데 사실 네. 타이밍이 좋았어. 왜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막 저번에도 태극 딱 들었을 때 욕 뒤지게 준 건 아니어도 한 날 욕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저번에 뭐야 자는 척 했을 때도 욕하는 사람도 좀 있었고 근데 우리 민수쿤이 생각보다 악당이더라고. 경기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우 민뮤 이름도 참 특이한 민뮤. 물론 이것도 3대0 연대선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홍도 운시아전 때 또 데뷔를 해올 게 분명하고 민수쿤이 약간 악당 느낌의 그 일방적으로 그게 됐어가지고 내가 내가 이걸 하면서 그 약간 뭐라 되지? 그런 선비들? 그 선비들이 내 쪽을 날 도와줬어. 역시 콩드판테라 비조에서는 알어. 민수꾼 민수꾼 내 채팅창 있는 거 봤어. 왜냐면은 이거 다 얘기야. 이런 그 관종도 막 그냥 하면 막 욕 먹는 거야. 이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민수꾼 이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 멘트 지렸죠. 이 선수는 정말 불건임을 스스로가 입증을 해냈고요. 네, 그리고 민수는 악당이다. 팀원들이 다 잘하다 보니 그 안에 껴있으면 평균만 해도 잘해 보이거든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진짜 관종짓 하려고 해도 그냥 관종짓 하면은 얘는 그냥 관종인 거고 아 좀 재밌는 관종이야. 그럼 아 얘는 좋은 관종이고. 아 서민수 선수가 오늘 돈피스트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관종은 타이밍이야. 하나 원펀치 와 투펀치 그리고 쓰리 모아서 3까지. 설마 여기서 하나 더? 빈량을 또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장면이 나왔던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그러니까 큐리오 선수가
그러니까 버드링 선수는 좀 후반 교란을 하면서 좀 캐리형 딜러로 운영을 좀 많이 한다고 한다면 큐리오 선수는 좀 포커싱이라든지 앞라인 녹이는 데에 조금 더 특화가 된 트레이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같은 영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색깔들이 또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됐을 때 콩두 판테라가 플래시 럭스한테 몇 대 몇으로 안 지면은 뭐 확정 이게 있을 텐데 내가 계산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가볍게 승리를 아니 가볍진 않았죠. 예. 아마 다음 경기는 좀 편한 마음으로 임하지 않을까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확정은 지은 상태니까 그렇다고 방심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 또 전시는 마이티뿐이 아니야. 마이티한테 그냥 제쳐발리고 물론 그때 방심했죠. 아 내가 이걸 왜 지금 내가 일일이 해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개빡치네. 이거 또 아다르고 어다른 것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종 피셔 공 늘 화이팅 다저치. 또 피셔 또 그때 방심이라고 쉴드 치네. 이렇게 가버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걸 몰라. 아우 감사합니다 2,000원. 5점 NC폭시즈 1승 1패 마무리됐고요. 자 C그룹에서는 아프리카 프릭스와 LW레드 그러니까 특히 지시부산하고 락스오카즈는 어쨌든 2패를 안게 되는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 내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있을 때 가장 궁금한 경기가 지금 이거야. 러너웨이 대 루나티카이고 MVP 메타 대 그냥 A존은 개꿀잼인 것 같아. A존은 그냥 뭐든지 재밌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LW레드 대 아프리카 블루 아프리카 프릭스로 바뀌었네. 아프리카 프릭스. 그리고 여기 팀은 LW 블루. 그냥 어디 팀이랑 하는 건 사실 별로 안 궁금하고 그냥 LW 블루의 어떤 전력인지 궁금해. 우리 팀은 뭐 다 알겠지만은 운시아 vs NC폭시즈. 어디 팀이 올라올 것인지. 주인공은 락스 오카즈였어요. 네, 에이존은 그냥 꿀잼이야. 에이존 그냥 꿀잼이고 디조는 LW 블루가 좀 재밌을 것 같고 시조는 이제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저 시조에서 사실상 안정권이다. 8강 갈 수 있는 안정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홍두 판테라는 그냥 진출이라고 써도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승점 관리 때문에 뭐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이게 가장 오른쪽에 네. 세트 득실인데 그렇죠. 세트 득실에서도 굉장히 단연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엑세시스 게이밍과 아, 여기서 이미 언급을 해주셨네. 또 LW 레드까지 해서 승점 좋은 팀들이 다음 경기에 따라서 또다시 또 이제 상위권 갈 수 있을 것 같고 와 벌써 이제 2패 팀이 두 팀이 나와서 탈락 윤곽 또 좀 드러나고 있죠. 네. 자 이게 아 뭐 2패가 많으면 그 안에서 다시 또 재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쉽진 않아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요일 경기입니다. 아 MVP 스페이스 메타 아테나와 구야 네. X6 게임이가 LW 블루 야, LW 블루 드디어 출격합니다. 리링민이 큐리냐? 이 기세가 아, 어디까지 그쵸. 갈까? MVP 스페이스 그러니까 A조에서 사실 MVP 스페이스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네.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저번 경기라고 봤을 때 메타 아테나 굉장히 안 좋은 모습 이번 메타가 약간 양심이 없어. 두피스트 그 캐릭터 자체 실력 갭도 없어가지고 강팀 약팀의 구분이 좀 많이 사줬어. 둠피스 잘하는 팀이 기억에 나. 핵을 뭐 그따가 그냥 둠피스로 죽이면 돼.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이 3위가 야키 선수인데 야키 선수 킬이 옛날 같은 경우 뭐 트레이서 피지컬 차이 조금 나고 캐릭터 피지컬 차이 조금 나고 솔저 피지컬 차이 조금 나고 뭐 탱커 뭐 힐러 이렇게 피지컬 차이가 조금씩 나가지고 그 겹쳐져서 갭이 엄청 크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둠피스 센 놈이 이겨. 그치 같아. 사실 야키 쿠키 예전부터 쿠키 야키 정말 저희가 활약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 듀오 계속 얘기했었는데 네. 둠피 대처가 뭔지 알아? 똑같이 둠피 꺼내는 거야. 딘딘의 선수라든가 막 실러지는 아 그리고 에이펙스 이제 추가로 뭐 하는 수요일 경기, 금요일 경기 전부 다 중계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오실 생각 하세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레알 둠피스트 넘 사기야 머리카락 발꼬락만 스쳐도 정면 충돌이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냐도 여러분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머리카락 발꼬락 아니 진짜로 발가락 신발에 있는 그 신발 끝마저도 죽는다니까. 판정이 미쳤어. 그래서 이번에 판정 하향 되긴 하는데 그래도 쓸 것 같긴 해요. 지금 생방이에요 생방. 내가 녹화를 보는 틀리가 아 이건 생방 아니지. 아 잠깐만 하이라이트 나오나 보니까 내 거 하이라이트 있을 텐데 시합은 생방 아니죠. 그거 부스터 있는 호그야. 움직이는 로 움직이는 주창 매냐 주창. 나 내 거 하나 나와? 그래 하나 보고 가자. 또 뭐야 그 10개 있으면 또 둠피스 한 7개 나오겠지. 에이 라이 그지 같은 게임.
오우 제대로 놀아보자. 오우 신맵 나왔다고? 신맵 한번 보자 그래. 뭐야 이거? 저런 걸 했었어? 아 개웃기네. 역시 내 예상과 비슷하게 톱비스트만 나오고 있죠. 하나도 나오네. 오, 트론도 많이 나왔어. 딜러만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트론스 키쇼야 이렇게 둠피 메타 나오면은 톰브라 잘 안쓰는거냐? 톰브라고 뭐고 그냥 힐팩 먹으러 가고 그냥 우플 맞으면 뒤져. 아니 손부라도 무슨 뭐 체력을 깎아놔야 힐팩을 먹을 거 아니야. 그냥 맞으면 뒤지는데 무슨. 소만 학교에 싸운 게 있었네. 피셔는 울어요. 심지어 이거 도신 내가 다 잡은 건데. 아, 도신이 형이 막 다쳤어. 돈피스트 하이라이트 지분율 보소. 나 돈피스트 삭제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게 하향 들고 나온 거냐란 말이지. 근데 사기야. 신맵 나왔다고 하니까 신맵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신맵이 나왔다고? 어디 있어요? 그거 어디서 찾아야 돼? 어? 진짜네? 쓰레기촌 나왔다. 어, 두 개 나왔구나. 아, 그리고 로스터도 떴네. 로스터 떴네요. 보여줄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루나티카이 서울팀 로스터. 와 에스카 줌바 미로 와 월드컵 두 개 딱 되겠네. 근데 왜 여긴 하나만 나오냐? 루제홍 토비기도 와우. 일리오스 페어팀. 아 뭐야 그 뭐야 다른 팀 선수 비하하지 마세요. 일리오스 페어 변경점. 나무가 짧게 변경되고 뭐 아 이렇게 아 줄어들었구나. 여기 있던 게 줄어들었고. 벽돌이 오씨 뭐야 이거 뭐야 바뀌었어. 나무가 이렇게 있었잖아. 없어 이렇게 내려졌고 벽돌이 이렇게 됐어. 높아졌네. 개 높아. 아 나 잠깐만 나 방제목 써야 돼. 패치 같이 보자. 눈썰미 장난 없으시네. 자 보자 또 뭐 있나. 정커타운. 아 이거 정크렛이랑 아 나 뻑혀는 줄 알았어. 정크렛이랑 로드오그랑 그 타운 그거구나. 아 화물 운송이야? 아 돈 움직이는 거구나. 신기하네. 여기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슈오스잖아. 어, 나왔다. 짱크 다운. 야, 너 어떻게 또 잘 찾았네? 크게 해서 봅시다. I can't wait to see the look on the queen's face when she sees exactly who double-crossed her. So we're gonna go over the plan one more time, so you don't screw it all up. All right. First, we light the fuse. Then we put on our inconspicuous disguises and sneak into town. After that, we get our glorious blinged-out boom trolley right up to the boss's place, reveal our ingenious deception, and boom! They'll never see it coming. Oh, right! We need an escape plan. Take two. Light the fuse, inconspicuous, sneaking through town. Front door, reveal our deception. Then, run like hell and boom! It's foolproof. Right! 잘 노네. No point in blowing it up. So... Use inconspicuous trolley, front door, reveal, grab the gold, and boom. 그냥 대충 그림만 보셔도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화물 밀자, 끝까지 가자. 그 다음에 로도가 불 끈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그 이후의 걸 설명해라 뭐 이런 느낌인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Whatever you do, don't blow it. Inconspicuous. Who is it? Gunbrand and Roadhog. 아니래요? 아 아니에요? 대가리 박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 더빙 볼까? 죄송합니다. 더빙 어디 있어요? 더빙 볼게. 대가리 박을까요? 아이씨, 이거 또 아는 척 하다가 죄송합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딨어? 같이 보자. 비슷한 느낌 아니야? 유튜브에 있어. 오버워치 유튜브. 유튜브, 저 요즘 또 나루토에 빠져가지고 재밌는 거 보고 있습니다. 보자. 공식 유튜브. 오버워치 코리아. 여기 없는데 숭? 뭐라고 검색해 나와요? 여기 없는데 숭? 아, 여기 있네. 봅시다, 다 같이. 어, 인사 한번 험하시네. 뭐 때문에 우리를 쫓아낸 걸까? 여왕의 돈을 훔친가? 여름 별장을 폭파시킨가? 술집에서 대판 싸운가? 뭐든 간에 너 이번엔 진짜로 두목을 화나게 한 모양이야. 우릴 다시 들여보내줄 것 같지 않은데? 굶게! 하지만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뭐든 해결할 수 있지. 돈? 그리고 폭탄이야. 어? 좋은 생각이 났어! 잘 만들었다. 폭탄을 들고 돈을 들고 찾아간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성우가 미쳤네. 여왕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우리가 자기를 배신했단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계획을 한번 되짚어보자고. 네가 망치지 않도록. 좋았어. 우선 불을 붙여. 그리고 은밀하게 정체를 숨긴 채 동네에 몰래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선 우리의 블링블링 휘황찬란한 폭탄 수레를 두목의 속을 옮기고 팝쇼 같은 변장을 푼 뒤에 쾅! 절대로 모를 거야. 아, 그래! 탈출계
계획이 있어야지. 다시 불을 붙이고 은밀하게 몰래 들어가서 청문 현장을 풀고 그 다음 연락에 튀고 과광. 완벽해. 그래. 아, 돈 터뜨리면 안 되지. 자, 불 은밀하게 술에 정문 짜잔. 돈을 들고 그 다음 광. 절대로 실수하지 마. 은밀하게. 웬 놈이야? 초콜릿과 로드홍. 저리까지. 멍청한 놈. 세기초. 귀엽네. 다다다다다다다. 어? 어, 또 있네. 아, 이게 맵이야? 어, 되게 독특하다. 저게 지금 맵인 거지? 그치? 이거랑 어, 하나 더 있다고. 근데 호구 성우는 되게 편하게 가네, 이번 영상은. 그쵸? 잠깐만요. 맵 소개는 좀 이따 보고. 하나 더 있잖아. 아, 쓰레기촌, 쓰레기촌이 정커타운이야? 아, 좋아. 유튜브로 가서 봅시다. 잘 들어라, 이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너희들은 황무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지. 이제 현실을 직시해라. 세계는 이미 종말을 맞이했다. 과거의 삶은 꿈일 뿐이야. 이제 깨어날 때다. 어, 저렇게 문이 열리고 화물입니다. 옆에 문이 하나 있네요. 놈들은 우리 땅을 빼앗아서 옴닉들에게 치려고 했지만 전쟁에서 이긴 건 우리고. 여기는 2층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지하 맵이네. 지하가 추가적으로 있는 맵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 건 좀 특징 잘 살렸다. 이제 고철장에 뛰어들어라. 여기가 좀 중요하겠다. 여기 화물 밀 때 여기 2층에서 동성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자비도 없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너희의 여왕으로서 묻겠다. 재앙을 맞이할 준비는 됐나? 쓰레기촌에 온 걸 환영한다. 와, 멋있다. 간지 쌉싸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 돌아가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결국 여기 밑에 지금 보면은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화물을 이렇게 밀 거란 말이지? 그때 이제 그 화물 밀 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봤을 때. 뭐 다른 패치 내역 있나? 심심한데 내 이름이나 검색해볼까? 너무 좋아, 양. 갤러리 넣어볼까? 갤러리는 조금 살아서 봐야 돼. 개념글 한번 딱 들어가고. 걸으면 될 것 같아. 더 보면 안 될 것 같아. 내 이름이나 검색해보자. 얘네들이 워낙 선수 비하가 좀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 걸으면 될 것 같고. 방송에서 괜히 보여줬다가 어, 좋은 걸 못 볼 수도 있어. 조심해서 보자. 아, 어쨌든 아,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는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안 보는데 와, 400명이나 보네. 장난 아니게 많이 보는구만 오늘. 아, 보자.
난 검색하는 게 3개 있어요. 4개 있구나. 콩길에서는 3개, 옵길에서 3개인데 좀 달라요. 콩길에서는 피셔, 끼셔, 낙허 이렇게 있고, 망겔에서는 그 오버워치 망겔에서는 그 피셔, 끼셔, 겔주 이렇게 3개 검색합니다. 네임들은 좋은 거지. 어? 뭐야? 제가 일단은 보자. 내가 호스팅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 이번이 좋겠다. 메코님 해주는 게 좋겠다. 메코님이 방송을 자주 안 켜. 여러분도 알 거야. 그냥 진짜 자주 안 켜는데 캡 좀 켜보라고. 메코님이 진짜 잘 안 켜는데 메코님한테 해주면 좋겠다. 어쨌든 여러분들 방송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일단 수요일이랑 금요일에는 제가 중계를 할 거고요. 뭐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은 제가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말까지는 제가 휴가기 때문에 잘 놀다가 오겠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휴가긴 해도 화수목은 이제 우리 형제팀 도와줘야 되고, 제가 그래도 분석력이 조금 있으니까 형제팀 거 스크린 보면서 뭐 피드백 좀 해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금토일은 아예 휴가여가지고 그때는 놀러 갈 겁니다. 금요일날 중계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러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복귀 방송을 봐주신 팬분들, 그리고 경기에 팬미팅 와주신 팬분들, 뭐 도네이션 찾아주신 팬분들, 뭐 그냥 단순히 제 방송을 봐줬던 팬분들, 저를 좋아서 와줬던 팬분들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시아랑 같이 8강 가도록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거 잘 안 나오네. 그리고 이거 마지막 얘기인데, 이거 아까 어떤 팬분이 아예 돌아간 주셨는데, 이게 그 위안부 기부하면은 그 주는 거래요. 팬분이 저한테 주셨는데, 이런 거 좀 예쁘니까 많이 사시고, 일단 저는 진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여러분들도 좋은 일 하시고.